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바퀴벙 강사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파트 2에서 파트 5 명사 꾸며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명사 꾸며주기 중에서 우리 형용사 구 꾸며주긴 했고요. 형용사 절 명사 수식 챕터 2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챕터 2도 여러 가지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유닛 1 해 가지고 주격 관계대명사 이거 공부했었어.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오늘은요, 유닛 2, 두 번째예요.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 말고, 이번에는 뭐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교재 195페이지부터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교재는 195페이지. 다 펴셨죠? 오케이.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절, 혹은 형용사 절, 이렇게 부르죠. 그죠? 절. 이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그 절 있잖아요. 그죠? 그 절 속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죠? 자, 이거는 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알아두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예문 한번 읽어봅시다. I know the picture. 나는 그 그림을 알아요. 또는 뭐 그 사진을 알아요. 이런 말이네요. 어떤 사진일까 궁금하겠네요. 그죠? 어떤 사진일까에 which 하는 게 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걸 보니까 어떤 picture지, 어떤 picture지 계속 궁금한 사람한테요. I took 했단 말이야. 그죠? 뭔가 좀 다르지. which 다음에 동사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왔어요? 주어 동사 여기 또 왔어. 그러면 내가 take 했던, 그, took 했던, 찍었던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찍었던 그 사진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누구랑 찍은 사진이야? With her. 그녀와 함께 내가 찍었던 그 사진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아이고 뒤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It's so important for me. 이렇게 가요. 아이고 그러면 여기에는요. 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I know that.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사실은 나는 그 사진 알아요 하고 문장이 끝날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또 뭐 이런 게 또 있죠. 그러니까 the picture is so important for me. 요거죠. 그 사진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 이런 좀 복잡한 문장이 됐어요. 그냥 주어가 그 사진이 나한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사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진이야? 내가 그녀와 함께 내가 찍었던 그 사진 이렇게 의미는 그렇게 구성이 된다. 참 어렵죠. 그래서 the picture is so important 라는 기본 구조에서 picture를 조금 길게 설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뒤에 나오는 형용사 절 있죠. 요게 이제 관계대명사 절 또는 형용사 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절 안에서요 이 which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느냐 요거예요. 이 which는 선행사가 뭐예요? 앞에 나오는 말 명사는 뭐야? picture지. 이 picture를 받는 말이야. 그러면 이 picture라는 의미라고 보여지는 which가 이 뒤에 나오는 절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내가 찍었대. 그럼 여기 뭐가 빠졌어 지금? 뭘 찍었어? 당연히 그 사진을 찍었겠지. 그래서 which는 picture를 받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뒤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 take의 목적어 역할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the picture를 하나 이렇게 딱 써놓으면 그러면 이 뒤에도 완전히 문장이 완성이 되죠. 나는 찍었어요. 그 사진을 누구랑? 그녀와 함께 찍었어요.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그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야? 내가 그 사진을 그녀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이지. 그죠? 자, 그런 내용적으로 이 take의 즉 took의 목적어 역할을 이 which가 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냥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찍었어. 뭘 찍었어? 그 사진 찍었잖아. 그지? 즉 이 which가 사진을 나타내는 말이고 따라서 이 which는 이 뒤에 나오는 형용사 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이런.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지는 이런 문법 설명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다르다고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미국 애들이 the picture which I took with her 이런 문장을 구사할 때요. 아, 맞아. which는 I too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할까? 그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라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고 훈련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를 제가 조금 뭐야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론은요, 실제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선에서 그치셔도 괜찮다, 이런 말. 이 문장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I know that. 나는 that 이하를 알아요. 뭐가 어땠다는 걸 알아요. 뭐가? 뭐가에 대한 말이 굉장히 길어졌죠? 이만큼이에요. 그죠? 뭐가? 내가 그녀와 함께 찍었던 그 사진이 어쨌다고? is so important for me.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나 알고 있어요. 따라서 나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take, 사진을 찍다 할 때 찍다, 이건 찍다예요. 사진을 그 tak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단어 볼게요. You are not the same girl. 그죠? 야, 너는 그 똑같은 소녀가 아니야. 너는 그 소녀 아니야. 너 걔 아니야. 이런 얘기지. 그죠? 그 소녀가 어떤 소녀인데 봤더니 that 또 본드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소녀일까 하고 봤더니요, 내가 기억하는 소녀,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 that은요, 사실 없어도 되는 말이지만 that은 뭘 받아요? 선행사 the same 거를 받는 말이야. 그렇죠? 이 두 가지가 equal을 하고. 넌 그 똑같은 여자애가 아니야. 그런데 어떤 여자애야? 내가 기억하는 여자애. 이런 얘기지.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내가 기억한다 뒤에는 뭐가 왔어야 돼? 누굴 기억하는지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the same girl이란 말이 올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만일에 이게 여기 와 있다고 치면 I remember the same girl. 나는 그 똑같은 여자애를 기억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요 뒤에만 보자고 하면은 사실은 요 자리에 요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말을 받는 말이 바로 that이거든. 그래서 이 that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말인데 본드니까 또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연결을 해주는데 이 that의 의미는 사실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요, 기존의 모든 선생님들이 설명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냥 똑같이 한번 설명해 본 거고, 이렇기 때문에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하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사 remember의 목적으로서 that이 역할을 한다. 그죠? I remember 누구를 기억해? that을 기억해. that이 누구야? 그 여자애니까. 그 여자애를 기억하는 거니까 여자애를 받는 말인 that이 여기 오는 그 여자의 역할을 한다. 내용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remember의 뒤에 들어가야 될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구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이랑 좀 비교하시기 위해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엔 주로 뭐가 나왔어요? 주어니까 다음에 동사가 나왔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어때? 얘가 주어가 아니라 I remember. 얘가 주어와 얘가 동사야. 그 다음에 I took.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그렇죠?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이론을 한번 넘어왔는데요. 전치사의 바로 뒷자리에는 후 대신 훔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요, 사실 우리가 그 앞에 뭐 주어 만들기나 목적어 만들기 위해서 공부했던 거랑 뭐 똑같은 건데, 뭐 여기 아래 예문들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어 만들기에서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자, I know, 난 압니다. 누구를 알아요? 그 남자를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끊고 그 남자가 누굴까? 이게 궁금해야 되겠지. 그죠? 어떤 남자일까? 봤더니요, from whom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whom이라는 말은, who는 누굴 받아? the man을 받잖아. 그죠? 선행사는 the man이거든.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from이 있다 그래갖고 얘인지를 못 찾으면 안 돼. 이 who의 이 전체 관계되면서 whom의 선행사는 the man이에요. 그러면 나는 알아요. 누구를 알아? 그 남자를 알아요. 어떤 남자인데?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from whom 하면, 아, 그 남자로부터요. 그럼 그 남자로부터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 남자로부터 누가 어떻게 했는데? you heard. 네가 들었어. 됐죠? 네가 들은 거야. 그 남자로부터 네가 들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시 한번. 나 알아요. 그 남자 알아. 어떤 남자인데? 그 남자로부터 from whom. whom은 the man인데 이걸 from the man. the man을 또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 남자로부터 you heard. 네가 들었어. 뭘 들었어요? the story.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나는 알아. 그 남자를. 어떤 남자인데? 그 남자로부터 네가 들었잖아. 뭐를?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직독직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예쁘게 우리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가요?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야? 네가 그 소식을 응으로부터 들은 그 남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우리말로는 사실은 네가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근데 거기에는 논리적으로 빠진 말들이 좀 있거든요. 왜? 우리말 자체가 조금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는 굉장히 정확해요. 정확하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아주 논리적으로 빠지지 않고 정확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 해석은 제가 해드렸고 이 from whom이라는 말 봤더니 관계대명사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from이라는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요. 전치사 뒤에 올 때는 여기 뭐라 했어? 뒷자리에는 who 대신에 whom만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whom을 썼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from 그다음에 whom을 썼기 때문에 맞는 거고 요거는요. 지금 똑같은데 뭐만 지금 다른 거냐면 이 who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틀린다 이런 말이에요. 즉 관계대명사를 쓰는 때 사람의 관계대명사 who를 쓸 때는요 전치사 뒤에 올 때는 whom만 쓴다. 왜 whom만 써야 되느냐? whom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예요? who의 목적격이거든. 마치 he에서 목적격은 him으로 바뀌는 것처럼 m이 붙어가지고 whom이 되면 얘는 목적어예요라는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who를 쓰지 않고 whom만 쓴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도 한번 보시면요. I know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from이란 말이 지금 없어졌어. 어디가 있을까? 봤더니요. You heard the story from 하고 요 끝에 가 있어요. 이 전치사는 요 끝에 와도 되고 요것처럼 이렇게 앞에 와도 돼요. 사실은. 그죠? 단어수는 지금 똑같아. 이거나 이거나. 그죠? 뭐만 달라졌어? from의 위치만 달라졌지. 그죠? You heard the story. 그러면 뭐예요? 너는 들었어. 그 이야기를. 그럼 뭐가 궁금해? 누구로부터 들었는지가 궁금하지. 그래서 from이 뒤에 온 거예요. 그럼 from 뒤에는 사실 뭐가 와야 돼? 그 남자. 여기 와야 되거든. 근데 이 남자를 또 안 쓴다고. 왜냐면 앞에 여기 있잖아. 이 후가 사실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얘는 튀어나간 거야. 왜? 본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뒤에 가 있으면 본드가 안 되잖아. 그죠? 중간에 가서 이거랑 이거랑 붙여주는 본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접속사니까. 그래서 튀어나간 거라고. 원래는 여기 와야 되는데. 그래서 튀어나갔는데요. 이때는 사실은 이 from 뒤에 있을 때는 목적어로만 쓰라 했으니까 whom으로만 써야 되잖아. 근데 얘는 절로 튀어나갔어. 도망갔잖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일로 도망간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who로도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후로도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 전치사 바로 뒤에 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후로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I know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압니다. 그 다음에 whom you heard the story from. 이렇게 왔어요. 원래는 여기 올 거니까 from 다음에는 당연히 whom을 쓰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그죠? 맞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whom도 된다. 이런 말. 다만 from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who로 써도 되고 whom으로도 써도 괜찮다. 근데 이 경우처럼 from 바로 뒤에 왔을 때만 who로 쓰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2번에서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from whom 이렇게 전치사 from 뒤에 오는 관계대명사는 who로 쓰지 못하는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요.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편한가 하는 것들이에요. 요건 틀린 문장이니까 요건 빼고 제가 해석을 다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게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랑 이렇게 뒤에 갈 때랑 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뭐냐면요. 나는 압니다. 뭘 알아요? 그 남자를 알아요. 어떤 남자야? 어떤 남자야? 어떤 남자야? 그랬을 때 기다려봐. 내가 설명해 줄게. 어떤 남자냐면은 그 남자로부터 네가 들었어. 뭘 들었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된다고. 정리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네가 그 이야기 들었던 그 남자 나 알고 있어. 되나요? 그 얘기는 누구로부터 네가 그 얘기를 들었는지 나 알고 있어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겠지. 그러니까 from whom을 뭐라고 해석한다? 그 남자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게 키포인트다. 이러니. 됐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는요. 여기 from이 끝에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요거랑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요 부분은 영어적인 마인드로 좀 외워두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 우리말로 해석하기엔 참 어려운 부분이라 이게. 다시 한번, 그 남자를 난 알고 있어. 근데 어떤 남자냐면 네가 들었어 그 남자를 로부터. 이 한국 사람들이 이 from이란 말을 안 쓰기가 굉장히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그 이야기 들었어 그 남자한테, 그죠? 이 한테거든, 한테. 한테란 말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된다고. 너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남자 연결이 안 되잖아. 그 남자 한테, 그 남자 로부터. 이 로부터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끝에 가서 이렇게 from이 딱 달라붙어요. 해석은 다시 한번, 나는 알고 있어 누구를, 그 남자를. 어떤 남자야? 누구냐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냐면 네가 들었잖아 그 이야기를 고놈한테, 그죠? 그 고놈이란 말을 여기다 또 쓸 필요는 없어요. 왜? 앞에다가 한번 써놨기 때문에, 그죠? 그 남자인데 그 남자로부터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From whom 해버리면 훨씬 더 편하긴 하겠죠. 그 남자로부터 네가 들었잖아, 이렇게 훨씬 우리말한테, 우리말로서는 굉장히 편하다고, 사실은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도 이게 더 편해요, 이것보다. 오케이? 자, 그 얘기는 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뭐 whom도 마찬가지죠. I know the man. 그럼 난 그 남자 알아. 근데 이 whom이 왔다는 얘기를 봤을 때 우리가 일단은 아, 그 남자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 남자를 네가 들었어 그 소식을, 이러면 이상하죠, 해석이. 다시 한번, 그 남자를 네가 들었어 그 소식을, 이러면 이상하다고. 그래서 아, 이 whom은 뭔가 뒤에 걸리는 애가 따로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눈치를 채면 더 좋고요. 이 두 가지 문장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우리말로 깨끗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또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 전치사 뒤에는 who 대신에 whom만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요. 전치사 뒤에 관계되면서 which가 올 때는 어떨까요? which는 똑같아.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휘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앞에 이렇게 있어도요, from이란 말이 있어도 from 다음에 휘치를 뭐 휘침, 그죠? m을 붙여 휘침 이럴 필요는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휘치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who 같은 경우는 목적격이 whom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whom을 쓴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이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좀 복잡하긴 해요. 좀 외울 것도 좀 있고. 근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하나하나 좀 이해해 보시는 노력을 좀 해보세요. 자, 세 번째 이론은 뭐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바로 뒤에 쓰인 경우를 제외하곤 생략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뒤집어 말하면요, 전치사 바로 뒤에 쓰인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이런 말이겠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man, 다음에요. 어떤 남자일까 궁금할 때 본드 갖다 붙이라 그랬죠? That. 어떤 남자야?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왔으니까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가 뭘로 바뀐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남자로 바뀐 거예요. 됐죠? 이 that은 얘를, I love를 내가 사랑한다에서 사랑하는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다. 이렇게 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요,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치사 바로 뒤에 쓰인 경우를 빼고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전치사 바로 뒤에 쓰인 경우가 아니니까 생략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법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이렇단 얘기고, 사실 우리가 실제로 미국인들이 쓸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추론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 남자예요? 어떤 남자예요? 뭐가 어쨌다고 있으니까 뭐가 어쨌다고로 그냥 꾸며주면 된다 그랬잖아. 제일 쉬운 게 이거라 그랬죠, 그죠? 앞에서 제가 입에 거품 물고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 남자, 어떤 남자, 내가 사랑해, 이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I love라고 바로 써도 내가 사랑하는으로 추론하게 된다. 그런데 그 추론을 하게끔 하는 게 좀 불편할까봐 조금 미안해서 that을 붙여주면 네가 이 뒤에 나오는 말을 추론하세요, 이런 표시를 하랬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써놨지만 내가 사랑하는으로 추론하세요라는 표시가 되시라 그랬다, 그죠? 막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that을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문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거라고.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꼭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긴 해요.
오케이. 그래도 일단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니까 이건 생략 가능했다. 됐죠? love 다음에 누굴 사랑해 뒤에 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누굴 사랑하는지가 바로 man이죠. 그 남자를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그 남자를 받는 말이 되시고 이 대세 위치는 원래 여기였던 거죠. 근데 본드라서 앞에 튀어나간 거라 이렇게 보셔도 되니까 얘도 목적격이거든. 그래서 생략 가능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I lost the watch. 나는 그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됐죠? 어떤 시계일까 봤더니요. That my father left.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계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셨다 그러면 여기 뒤에 뭐가 와야 돼? 그 시계를 남겨준 거잖아. 그 시계를 이란 의미가 필요하니까 이 대신 무슨 역할이에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시계를 해당하는 역할을 얘가 뒤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목적격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요 생략하고 그냥 I lost the 아이고 머니가 왔어 갑자기. 와치인데 쏘리 이거 와치예요. I lost the watch. 나는 그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My father left. 우리 아버지 남겨주신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생략 가능하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예. 뭐 갑자기 머니가 왔어. 제가 요게 요새 돈이 궁해서 그런가 보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Nope. 자, 예문 조금 더 볼게요. 자, That is my friend. 제가 내 친구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친구인데 사람이니까 일단 후로 일단 본드를 붙여줬어. 어떤 친구인데 I watch it. 내가 봤어. 이게 내가 봤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겠네. 그죠? 그 친구를 내가 봤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읽어봐야 돼. I watched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봤잖아. 됐죠? 그 영화를 내가 봤어. 근데 그 친구랑 무슨 상관이야? 같이 본 거지. 그래서 이 같이가 논리적으로 뒤에 끝에 붙어온단 말이에요. 이 관계되면서 who는요 이 with 뒤에 왔어야 되는 거지. with는 아 who는 friend고 그죠? 이 friend는 원래 with the friend 그죠? 그 친구랑 같이 본 거니까 원래 위치는 이 자리에 내용상 와야 된다고. 근데 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who도 역시 전치사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근데 이 경우에서도 사실은 who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전치사 없으면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That is my friend whom I watched the movie with. 그래서 이 전치사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니까 어차피 얘도 whom으로 써놓은 거죠. 목적어 역할을 해놓은 거니까 정확하게 who 대신에 whom 써놓은 거야. 그죠? 그래서 whom 써놔도 맞는 건데 이때도 이 whom을요 생략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전치사 앞에 with whom이라고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생략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That is my friend 다음에 대수로 한번 또 써봤네요. 관계되면서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그런다 그랬잖아. 그래서 that도 쓴 거야. 이 that도 that I watched the movie with. 그래서 뭐 똑같은 거예요. 어찌됐든 that도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긴 하지만 앞에 with 전치사가 꼭 있는 건 아니죠. 전치사 바로 뒤에 쓰인 경우는 아니잖아. 그래서 얘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빼버려도 다 말이 된다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That is my friend I watched the movie with.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세 가지 다 생략하고 나면 똑같아지겠지. 아까 그 문장에서 조금 더 변형을 또 시켜봤어요. That is my friend. 제가 내 친구예요. 그 다음에 뒤에 생략해버렸지. 그죠? 관계되면서 생략해버렸어. I watched the movie with. 했어. 그죠? 괜찮은 거예요. 생략해놓은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보시면 That is my friend 다음에요 with 끝에 있던 이 with를 가지고 와서 with whom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면 얘는 뭐로 해석을 하자 그랬어요? 제가 내 친구인데 어떤 친구야? with whom 그 놈이랑 그죠? 그 친구랑 이거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해석을 먼저 하자 그랬죠? 그 친구와 함께 내가 봤거든. 뭐를 봤어요? 그 영화를 봤어.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때 이렇게 with를 앞에 갖고 왔을 때는 whom으로만 쓸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whom으로 써놓은 거라고. 자, 그런데 이때 나온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안 하다? 이때는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치사 바로 뒤에 쓰인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하라 그랬던 얘기는 전치사 바로 뒤에 나오면 생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with 다음에 whom을 빼버리고 이거 빼버리고 말을 하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That is my friend with I watched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 내용이 요건데요. 생략을 하고 나서 with 다음에 생략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면은 이 문장이 이상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있는 이 whom은 이건 생략 불가능하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생략하면 안 된다.
자, 우리 네 번째로 가서요. 지금까지 좀 중구난방식으로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정리해 놓은 게 요거예요. 다시 한번 녹화하시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는요,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문법책이라든지 수업에서 다 강의하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죠?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실제 미국인들의 마인드대로 이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이해할 때는요, 제가 전혀 다르게 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론으로서 중요하니까요, 한번 좀 머릿속에 넣어보시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볼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걸 미국 애들이 다 머릿속에 넣고선 공부하진 않겠지. 아니, 영어를 하진 않겠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말 하면서 이런 원칙대로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또 국어책에 보면 또 우리말도 굉장히 뭐 어려운 어법이 많아요. 그죠? 우리 그거 모르고도 말은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 그래서 이런 어법이 완전히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게 최고라고. 그죠? 국어 문법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래서 수능에서 국어도 만점을 받고, 그 다음에 말도 실제로 다 한국 사람이니까 다 잘하고, 이게 최고지. 국어 시험은 0점 맞는데 한국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만 잘한다. 이거는 뭔가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관계 대명사의 변형과 생략, 그래갖고 저희 정리를 쭉 해놨는데요. 좀 외워둡시다, 이게. 자, 요 내용을 제가 또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관계 대명사, who하고 which는 거의 대부분 경우 대수로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실은 이것도요. 사실은 뭐야? 원래 관계 대명사는 대시죠. 근데 사람이면 who 또는 whom, 사물이면 which로 더 정확하게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는 게 더 빠르다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때는 that은 못 써요. 전치사 뒤에는 that은 못 쓴다.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만 쓰라고 해서 사람이면은 whom만 쓰라고 그랬고, 사물일 땐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which 쓸 수 있고,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 뒤에는 못 쓴다. 이렇게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whom이나 which가 올 때 이때는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바로 전에 3번에서 했던 거죠. 그죠? for whom, 뭐 from whom 왔는데 from은 놔두고 whom은 생략해버려.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언제나 같이 묶어서 생략 가능하다. 이 얘기는 여러 번만 나왔었죠. 그죠?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묶어서 생략하는 경우 많이 나왔었어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다섯 번째, 전치사를 앞에 두지 않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죠. 전치사 바로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생략하지 못한다 그랬지만, 그죠? 그러나 요거죠, 요거. 요걸 뒤집어 놓은 게 요거라고. 3번은 전치사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전치사 뒤에 오지 않는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죠? 자,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거의 같은 말이고요. 이 다섯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걸 좀 외워두시면 참 좋고요. 아니면 다음 예문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He is the man who I really depend on. 이랬는데, 여러분, depend on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의지하다지? 근데 의지를 하려면요, 여기 뭐가 있으면 여기에 의지를 하려면 어디서 해요? 일로 의지를 해요? 여기서 일로 의지를 해요? 의지를 하려면 어디서 의지를 해? 위에서 이렇게 의지하지? 의지할 만한 거 위에다가 내가 올라서야 되잖아. 그래서 전치사 on이 온단 말이에요. 자, 요런 경우인데, 해석을 해보면요, he is the man, 걔가 그 남자야. 어떤 남자인데, who라는 게 왔지만 사실 얘는 이제 본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남자야?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남자야. depend라는 말만 갖고도 의지하다는 말이 된다고. 그런데 내가 의지해, 그 남자, 이런 말에서 뭐가 지금 논리적으로 빠졌어요? 그 남자 위에 내가 의지해. 이 위에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에는 이렇게 드러난다. 이런 게 어렵죠. 이런 게 좀 어렵다고. 분명히 이건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자, 그러나 나는 의지하려 그러면 어디 위에 의지해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그 남자가 있어야 되겠죠. On the man. 그래서 그 남자 위에 난 정말 의지해.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거든. 의지하려고 하면 내가 그 위에 의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끝에 이렇게 on이 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완벽한 문장인데요. 다시 한번, he is the man. 어떤 남자예요? 물론 이거 대수로 쓸 수도 있겠지, 그죠? 어떤 남자야? 내가 진짜 의지하는 남자야. 얘는 뭐 여기 본드 역할만 하는 거라고 보시고, 내가 진짜 의지하는 남자야. 그렇게 보시고요. 뭐가 지금 조심해야 된다? 아, 내가 의지하는 거하고 그 남자하고 사이에 뭐가 들어와야 돼? 그 남자 위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끝에 이렇게 on이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요 문장인데요. 요 문장에서 요걸 한번 볼게요. He is the man 다음에요. 이때 whom으로 바꿨었어. who 대신에. 왜? 어차피 이 who나 whom 요거는 그 남자라는 의미고, 남자는 전치사 on 뒤에 왔어야 될 내용이죠. 그죠? 계속 얘기하지만 그 남자 위에,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whom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목적격이니까 whom으로 써주면 더 좋죠. 더 정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who를 써도 좋고 여기는 whom을 써도 좋다 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He is the man that I really depend on. 그래가지고 대수로 바꿔 쓴 거예요. 아까 우리 첫 번째 규칙이 뭐였지? 관계대명사 who나 which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경우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대수로 바꿔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요, 사실은 내가 의지하는 남자 이런 말 할 때요, 뒤에 뭐가 어쨌다고 있으니까 그냥 본드 하나씩 붙여준 거라고 보시면 돼. 대수로 써도 되고 후로 써도 되고, 사람이니까 후로 쓰고, 아주 정확하게는 그 남자 위에 해야 되니까 목적격이니까 훔으로 해주면 더 정확한 거고, 이렇게 세 가지로 다 쓸 수 있다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걸 변환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생략할 수도 있죠. 생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He is the man I really depend on.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되고,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되고, 이 네 가지가 다 가능하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라. 되셨죠? 네. 그 다음에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건데, He is the man 다음에요, 뭐가 오냐면 이번에는 이 끝에 있는 on을 앞으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on whom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사실은 더 쉽다고. 어떻게 하냐면, 걔가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야? 그랬을 때 on whom 그랬으니까 on whom은 뭘로 느껴져야 돼? on the man 이렇게 느껴져야죠. 그래서 그 남자 위에, 그 남자 위에서 뭐 어떻게 하는데?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on whom이 이렇게 온 건데요, 이때는 전치사 뒤에니까 반드시 뭐만 써야 돼? that도 안 되고, 그죠? 전치사 뒤에 대도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후도 안 돼. 뭐만 돼? 훔만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on whom I really depend 하는 것까지는 전부 다 같은 표현이다. 됐나요? 그래서 끝에 있는 on을요, 앞으로 슝 하고 갖고 와. 대신에 생략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who도 안 되고, 이렇게 찍으죠? 자, 요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요 다섯 번째 문장을 보시, 여섯 번째인가? 아, 요거 보시면, he is the man 다음에 on that. 이건 안 되겠지. 어, 선생님, 아까 whom도 되고 that도 된다면서요. 그러나 전치사 뒤에서는 안 돼요. that을. that을 절대 못 쓴다고. 전치사 뒤에 that을 못 써. 뭐만 써야 돼? whom을 써야 돼. 그 다음에 생략도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이거 생략이 됐으면 he is the man on I really depend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됐죠? 그래서 요거, 요것도 있죠? 요건 안 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틀린 거고, 요것들만 맞거든요. 그래서 아예 요 문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죠? 요거는 맞는 변형이거든? 그죠? 맞는 생략이고, 그래서 요 다섯 가지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외우다시피 해두시고, 요 두 가지는 안 된다 하는 것도 같이 좀 챙겨두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방식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 옆에 변형과 생략 이래가지고요, 문법책에도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좀 복잡하죠, 그죠? 아, 뭐 봐도 잘 모르겠고, 나도 설명하면서 아이고 뭐 힘들어. 그래서요, 짠 하고 이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필기를 해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공부를 꼭 해놓으셔야 돼. A번, 내가 사랑하는 아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 아이지, 그죠? 야, 내가 사랑하는 아이 좀 데리고 와. 그럼 한마디로 뭐야? 야, 그 아이 좀 데리고 와, 이거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the boy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아이야? 내가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뭐가 어쨌다고 있으면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이걸 생략이라고 표현했지만 애초부터 안 써도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주어동사 했을 경우에는 주어동사 했을 경우에는 안 써도 된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좀 미안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that을 갖다 써놓으면 어떻게 돼? 아, 추론하세요. 내가 사랑한다지만 내가 사랑하는으로 추론하세요 라는 표시로 that을 쓴다. 근데 that I love 하면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that I love는 내가 사랑하는도 되고 내가 사랑해서도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되고 막 너무 많이 되니까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사람이니까 who로 바꿔주면 이때는 무조건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하는으로만 해석하세요. 형용사로만 해석하세요 라는 표현으로 who를 써주면 더 정확하다 그랬지,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건데 목적격이니까 여기다 whom으로 써주면 더 정확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왜 그러냐? 그 소년 그랬는데요. 다음에 후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이 돼? 그 소년인데 그 소년이 이렇게 주어로도 오해가 될 수가 있잖아. 주격관계 되면서 이제 오해될 수가 있다고. 후만 써놓게 되면은 뒤에를 봐야 이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훔으로 써놓으면 뭐예요? 그 소년인데 훔 그랬으니까 뭐야? 아, 그 소년이가 아니라 그 소년을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훨씬 정확하다고. 쉽다. 그리고 그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야? 그 소년을 내가 사랑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예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고 그 얘기는 뭐야?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추론을 안 해도 돼요. 되게 헷갈리지 않게 바로 정확하게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4번은 가장 고급이죠. 정확하고 아주 친절하고 위에 거는 조금 대충 하는 거지만 추론에 의해서 그냥 네가 이해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차라리 이 네 가지 단계로 알고 계시면 변환이라든지 변환 그 다음에 생략까지 그냥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훨씬 쉬워지는 거다. 이건 아무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온 우주에 나밖에 없다.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 요게 진짜다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방법이랑 요 방법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이 방법이 쉽고 빠르고 정확한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는 부분을 좀 해볼 텐데 내가 찾고 있는 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찾다라는 말은요. look for죠. 그래야 찾다가 되지. look은 찾다가 아니야. look for가 찾다야. 그럼 for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사람이 와야 되겠지, 그죠? 누군가 와야 돼요. 자, 요런 규칙이 있다, 요런 수거가 있다 하는 걸 보시고 여길 봅시다. 내가 찾고 있는 아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죠?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아이야 그랬을 때 여기 뭐 생략을 해놨지만 애초에 안 쓴다 그랬잖아. 왜? 주어동사 있어. 뭐가 어쨌다고 있는데 뭘 자꾸 써. 뭐가 어쨌다고 꾸며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소년 다음에 어떤 소년 그랬을 때 내가 찾고 있는 소년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략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쓴 거라. 그죠? The boy I am looking for.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 for는 여기 왜 오느냐? 이거밖에 없으면 나는 그냥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 소년하고 나는 바라보고 있어 하고 사이가 말이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소년을 위하여 난 바라보고 있어야지. 그래야 걔를 찾는 거잖아. 그래서 for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for가 이렇게 끝에 나오게 된다 하는 거. 이거 for를 빼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the boy that I am looking for. 그죠? 대시 들어오면 그나마 조금 더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정확하게는 어떻게 가요? 사람을 이니까 who를 써주면 더 정확하겠지. 그죠? 시작. the boy who I am looking for. 그래서 안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되고 who를 쓰면 더 좋고. 그렇죠? 완벽하게는 뭐예요? 어차피 for 다음에 나오는 말 역할이니까 역시 또 목적격이니까 whom을 써주면 사람일 때 whom으로 써주면 완벽하게 정확한 거예요. 그죠? 시작. The boy whom I am looking for.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 그 소년인데 그 소년을 바로 가는 거지. 그 소년을 내가 지금 찾고 있어. 이런 의미로 연결하기가 좀 편하죠. 됐죠? 이거는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그 소년인데 그 소년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것만 봐서는 모른다. 이 소년이 그랬는데 I am 그러면 또 내가 주어가 두 개가 겹쳐버려요. 아, 그럼 얘가 주어가 아니구나. 아, whom이었구나 라고 한참 뒤에를 봐야 알 수 있다. 이것도 구차는 거죠. 이런 구차음을 없애는 게 바로 뭐야? whom 써주면 아주 정확한 거라. 그 다음에 이제 5번,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런 방법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사실 뭐가 제일 편하냐면은
그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에요? 그랬을 때 for whom 하고 이 for를요 앞으로 갖고 오는 게 더 편하다고 어떻게 보는 거죠? for whom 하면 뭐로 해석을 하겠어요? 그 소년인데 그 소년을 위해서 그 소년 때문에 그 소년 때문에 그 소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소년이 되겠지. 내가 찾고 있는 소년이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for를 앞으로 갖고 오는 방법도 있다. 이 다섯 번째 방법,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필기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빡쌤이 가르치는 방식이니까 A번, B번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지금까지 쭉 제가 중구난방하게 설명했던 것들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앞에 중구난방하게 하는 건 뭐라 그랬어? 일반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이고, 그렇게 하니까 영어가 어려운 거고, 지금 A번, B번 이 두 가지 방식만으로 여러분들이 딱 잡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The boy I love. 제일 간단한 거. 두 번째 시작. The boy that I love. 세 번째. The boy who I love. 가장 정확한 거. The boy whom I love. 됐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로 B번 시작. The boy I am looking for. 그죠? for가 들어오고 뭐 하건 간에 똑같잖아. 아까 그거랑. 그죠? 또 2번 시작. The boy that I am looking for. That 해놓고 나서 I am looking for. 세 번째 시작. The boy who I am looking for. 정확하게는 The boy whom I am looking for. 그 다음에 5번.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앞으로 땡겨와서 시작. The boy for whom I am looking.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다. 네,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조금 더 예문 좀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자, 이제 제가 그 알려드린 A번, B번 두 가지 비법을 가지고서요, 우리 보너스로, 다섯 번째 보너스 이론으로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보너스 문제예요. 네, 교재 없어요. 자, 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성 너 알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야, 제인이 아마 내 여자친구겠지, 그지? 내 여자친구 제인이 지금 어떤 논팽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놈 저거 너 아냐? 이런 거야. 아시겠죠? 자, 이거 어떤 거야?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너 알아? 몰라? 이거지, 그죠? 너 아냐? 너 아냐? 영어로 뭐예요? 너 아냐? Do you know? 이러면 되겠죠, 그죠? Do you know? 되나요? 이거 제가 다 쓸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해? 뭘 알아? 그래야지, 그죠? 뭘 알아요? 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녀석 알아? 그랬잖아. 한마디로 뭘 아냐는 얘기야. 저 녀석 알아? 그 녀석 알아?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녀석 알아? 그럼 뭐예요? 그 녀석? The guy 이러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해보세요. Do you know the guy? Do you know? Do you know the guy?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만 해도 되는 거야. Hey, do you know? 너 알아? 어, 알아. 저 놈이 엊그저께 전화가 왔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뭐예요? Do you know the guy? 그죠? 너 그 놈 알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놈이에요? 얘를 꾸며줄 때. 자, 꾸며주는 거 보세요. 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내용 있잖아. 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녀석이니까. 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주어, 동사. 제인이 이야기하고 있다. 뭐가 어쨌다고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이 바로 갈 수 있다 그랬지. 맞아요? 그래서 바로 갈 거예요. 본도 없이. 제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 is talking. 됐지? 제인이 이야기하고 있어. 됐나요? 읽어보세요. 시작. Do you know the guy? 어떤 guy예요? Jane is talking. 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남자. 이렇게 가면 일단 된다 이런 말. 됐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함을 느껴야 돼. 뭘 느껴야 돼요? 그 놈하고 제인이 지금 talking하고 있는 거하고 관련을 지으려면 뭔가 지금 하나 빠져있다고. 다시 한번. 그놈 알아? 그랬어? 그리고 제인은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뭐가 빠졌죠? 그놈하고 제인이 지금 수다 떨고 있어. 하고 뭔가 빠진 단어 생각 안 나요? 뭐가 빠졌겠어? 그렇지. 제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놈과 그놈한테
그놈과 더불어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없잖아. 지금 그게 우리말에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과 더불어 이런 얘기 없지 우리말에는. 그래서 우리말이 좀 부정확하다는 얘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말이 정확하진 않다. 근데 영어는 어때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꼼꼼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과가 있어야 돼. 그 과가 보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with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with가 와요. Jane is talking with. 이게 끝으로. 끝이 이렇게 나요. with 뒤에 뭐가 없으니까 허전한데요? 허전할 수 어쩔 수 없어요. 왜? with 다음에 뭐가 왔어야 돼? 그놈 과니까 그놈이 있어야 돼. 앞에 그놈 있잖아. 그죠? 그 녀석이란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영어에서도 한 번밖에 안 나와야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Do you know the guy Jane is talking with? 되나요? 그 다음에 그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면 to를 쓸 수도 있겠지. 그놈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Jane이 그놈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 한테가 빠졌으면 to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Do you know the guy Jane is talking to? 이렇게 가도 괜찮다. 됐죠? 비 오나도 된다고 했잖아.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놓으면 Jane is talking 하고 the guy 하고 관계에 대해서 추론을 너무 많이 해야 되죠. Jane이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잖아. 이건 Jane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라고 추론을 하세요. 그러면 뭘 써주면 된다? 그렇죠. that을 써주면 된다. 조금 친절해졌죠.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얘를 뭐로 써도 된다? who로 써도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 who는 사실상 뭐다? talking with나 to의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될 내용이니까 뭐로 써주면 더 좋다? 그렇죠. 목적격인 whom으로 써주면 더 좋다.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니까 whom으로 써주면 더 좋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네 가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부터 시작. Do you know the guy Jane is talking to? Do you know the guy Jane is talking to? 대수로 가볼까요? 시작. Do you know the guy that Jane is talking to? 오케이? 지금이니까 뒤에 now까지 들어와야 되겠네. 먼저 다시 쓸게요. talking 다음에요. to 써도 되고 with 써도 되고 그 다음 끝에 now라는 말도 있으니까 뭐 now까지 써야 완전히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Do you know the guy that Jane is talking to now? 이런 뜻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who로 가볼까요? 시작. Do you know the guy who Jane is talking to now?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답이에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whom으로 가서 시작. Do you know the guy whom Jane is talking to now? 이렇게 가면 더 좋고.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Jane is talking 이라는 말이 좀 뭐 길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전치사를 앞으로 끌어올 수도 있다 그랬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 그 녀석 아니? 그랬는데 어떤 녀석? 그랬을 때 그 녀석과 함께 그래서 with whom 그죠? with whom 이러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오히려 편하다고. 그 녀석인데 어떤 녀석이야? 그 녀석과 함께 with whom 그러면서 미국 애들은 그 녀석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한다. with whom 하면서 with 그 녀석 with 그 녀석 그지? with whom 그 다음에는 Jane is talking 다음에 with를 또 쓰면 안 되죠. 앞에 갔으니까 그죠? 그냥 바로 now로 갈 거예요. 됐나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Do you know the guy with whom 그놈이랑 함께 Jane is talking now. Jane이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해석할 때는 가장 편하죠. 그래서 영어로도요 이 문장이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고급스럽고 그런 문장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라서요.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Do you know? 누굴 알아요? 시작. Do you know the guy? 어떤 남자죠? 시작. Do you know the guy? 그 놈이랑 with whom? 그죠? 그 녀석이랑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시작. Do you know the guy with whom? 누가 어때요? Jane is talking now. Jane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1, 2, 3, 4, 5. 그죠? 아까 얘기했던 B번에 해당하는 해석이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with의 영향, with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나는 그가 전에 추천해준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러다가 다 망하죠, 그죠? 나는 그가 추천해준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랬는데요.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나는 봤습니다, 그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I watch it, 그죠? 그 다음에 뭘 봤을까요? 그가 전에 추천해준 영화.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이걸 써야 되는데 한마디로 뭘 본 거야? 글을 본 거야? 추천을 본 거야? 영화를 본 거야? 영화를 본 거죠. 근데 이거 한마디로 그 영화예요? 아니면 영화 한 편이에요? 이 경우에는 야, 나 그 영화 봤어. 이래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라는 말이 없지만 그래도 영어로 쓸 때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 영화라는 말에서 the movie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더가 없지, 그죠? 우리말에. 그러나 한마디로 잡아볼 땐 더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됐어요? 근데 만일에 걔가 추천해준 영화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봤다 그럴 땐 또 뭐 a movie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야, 나 그 영화 봤어. 나도 드디어 이제 그 영화 봤어. 그 영화라고 해서 I watched the movie. 됐죠? 그 다음에 어떤 무비예요? 그가 전에 추천해준 영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그가 추천해줬다. 뭐가 어쨌다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는 게 제일 편하다고 그랬어? 그냥 바로 she recommended. 아이고 이거 she가 아니라 그녀 he인데 그죠? nope. he recommended.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그랬지, 그죠? 시작. I watched the movie he recommended. 바로 갈 수 있다. 조금 미안하면은 뭐 하라고 그랬어? 됐을 수 있다 그랬지. 그죠? 시작. I watched the movie that he recommended. 됐을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정말 정확하게는 뭐겠어요? 대수로 써면 돼도 that he recommended 하면 이거는 그가 추천해 줘서도 되고 그가 추천해 준도 되고 그가 추천해 줬다는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되니까 조금은 불친절하다 그랬죠. 완전 정확하게는 사물이니까 which를 써주면 더 좋고 시작 I watched the movie which he recommended 하면 더 정확한 거.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변형하고 생략하고 뭐 다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그냥 recommended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영화를 본 거하고 그가 영화를 추천해 준 거하고 두 개를 따져보면 어느 게 더 먼저겠어? 당연히 추천해 준 게 더 먼저죠. 그래서 영화를 본 거하고 그거에 비교해가지고 더 이전이라는 얘기를 추가해주고 정확하게 해주고 싶으면요. 사실상 과거 완료. 이게 과거니까 그거보다 더 전에 과거 완료를 써서 가는 것도 아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she had recommended, 뭐 she나 he든 he had recommended 써주면 더 좋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있잖아. 추천을 해줬으니까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한 거하고 본 거하고를 굳이 시간 차이를 정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두 가지 다 과거로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 밥 먹었어. I ate and went out. 그리고 나 나갔어. 그럼 먹었으니까 나갔겠지, 그죠? 그걸 굳이 시간 차이를 구분해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I had eaten and went out. 이렇게 굳이 과거 완료를 쓸 필요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써주면 완벽하게 정확한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더 추천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봤구나 그랬을 때는 그냥 둘 다 과거로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됐죠? 그 다음에 언제 추천해줬어요? 전에. 그래서 befor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이런 말도 있겠죠. 며칠 전에, 며칠 전에란 말을요 the other day란 말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외워두세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봅시다. 뭐 she로 합시다. 뭐 그냥 한 김에 연습해 봅시다. 한마디로 뭐 어떻게 했다고? 나는 봤습니다. 시작. I watch it. 뭘 봤어요? I watch it the movie. 그죠? 어떤 영화일까? I watch it the movie she recommended. 됐죠? 언제 추천해 줬어요? 시작. I watched the movie she recommended before. 이렇게 간다. 그죠? 대수로 한번 해볼까요? 대수로 한 방에 쭉 갑시다. 시작. I watched the movie that 잠깐 쉬면서 she recommended before. 대수를 쓰면 더 좋고, 그죠? 완벽하게 which로 가봅시다. 시작. I watched the movie which she recommended before.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정리할 수 있겠죠? 2번 갑시다. 내가 어제 만난 그 숙녀는 마이크의 부인입니다. 왜 도대체 남의 와이프를 만나고 다니냐고. 제 얘기 아니에요. 자, 내가 어제 만난 그 숙녀는 마이크의 부인입니다.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내가 어제 만난 그 숙녀. 요게 주어져죠. 한마디로 누가? 그 숙녀. 그렇죠? 그 숙녀는 내 마이크의 부인이야. 그 여자 마이크 부인이야. 요 얘기예요. 그 숙녀는 시작. The lady. 그죠? 근데 어떤 숙녀예요? 내가 어제 만난 그 숙녀지. 한마디로 뭐가 어쨌다고? 내가 만난 그 숙녀야. 뭐가 어쨌다고 있으면 바로 가자 그랬잖아. 시작. The lady I met. 다시 한번 시작. The lady I met. 내가 사랑하는 그 숙녀는 시작. The lady I love. 됐죠? 다시 한번 시작. The lady I love. 내가 산책 시작. The book I bought. The book I bought. 그죠? 내가 본 그 영화. The movie I watched. 주어 동사에 있으면 바로 가는. 그 다음에 The lady I met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미안하면 뭐 쓴다? The lady that I met. 시작. The lady that I met.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사람이니까. 시작. The lady who I met. 다시 한번 시작. The lady who I met. 가장 정확한 거는요. 레이디긴 레이디인데 어떤 레이디야? 근데 그 여자를 내가 만난 거니까 목적어라는 느낌을 확 주기 위해서는 whom을 쓰면 더 좋다. 시작. The lady 어떤 여자? whom 그 여자를 I met 내가 만났어. 그럼 whom을 써주면 완벽하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확실한 거죠.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하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건 또 사람이니까 whom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 보시고요. 이런 걸 한번 보세요. The lady 하고 나서요. 일단 whom만 딱 오잖아. 그러면은 미국 애들이 그 여잔데 who가 딱 오게 되면 이거는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여자가가 될 수도 있고 그 여자를이 될 수 있고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The lady who lives in Seoul 이렇게 가면요. 이때는 우리 주격관계되면서 했던 거지. Who lives 하면 뭐가 돼? 사는 여자죠. 어디 살아요? 서울에 사는 여자.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 이때 who는 뭐예요? 주격이라고. 이 주격인 건 어디를 봐야 알아?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주어가 되는 거지. 그지? 그죠? 근데 똑같이 who를 써놓고요. I love 이렇게 가버리면 이때는 who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뭘 봐야 돼? 이걸 보니까 아 내가 사랑하니까 그 여자를 사랑하겠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야 얘가 주격인 줄 알죠. 아 목적격인 걸 알지. 그래서 이걸 아예 whom으로 표시를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여잔데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오해 소지가 없죠. 근데 이걸 후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 후로만 해놓으면 그 여잔데 그 여자가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잖아. 그 여자가 내가 주격이면 그 여자가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이 이상해지죠. 아, 그 여자가가 아니라 그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구나.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후로만 써주면 사실은 whom으로 쓰는 것보다는 좀 덜 친절한 거다. 그래서 단계가 아무것도 안 쓰는 거, that 쓰는 거, who 쓰는 거, whom 쓰는 거 이게 전부 다 정확도의 문제라고. 추론을 많이 하게 던져주는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서 추론을 덜하게 쉽게 이해하게 해주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The lady I met. 그죠? 그 다음에 언제 만났어요? 어제 만났으니까 yesterday. 시작. The lady I met yesterday. 넣어서 시작. The lady that I met yesterday. 후 넣어서 시작. The lady who I met yesterday. whom 넣어가지고 시작. The lady whom I met yesterday. 네 가지 다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주어죠. 내가 어제 만난 그 숙녀는 여기까지 주어예요. 끝내면 안 돼. 어쨌다고? 마이크의 부인입니다. 시작. The lady I met yesterday was Mike's wif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과거니까 was로 해놨는데 is로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여자 마이크의 부인인 건 어제나 오늘이나 뭐 다 똑같으니까 is로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 근데 뭐 마이크의 부인이었어. 그러면 was를 쓰는 거고 야 알고 보니까 마이크의 부인이네 이럴 경우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3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 이제 나왔어요. 자 그녀는 내가 언젠가 데이트하고 싶은 이상적인 여자입니다. 그렇죠? 마이크의 부인이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자,
있지만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정말 내가 언젠가 데이트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이상적인 여자예요. 자, 이런 문장인데요.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그녀는 equal 뭐예요? 내가 언젠가 데이트하고 싶은 이상적인 여자다. 이렇게 가겠지, 그죠? 자, 그래서 she is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블라블라블라한 이상적인 여자다. 그냥 여자다 하면 안 돼. 이상적인 여자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상적인 여자는 잡읍시다. 시작. She is the ideal woman. 야, 걔가 그 이상적인 여자야. 오케이? 자, 그래서 She is the ideal woman. 다시 한번 시작. She is the ideal woman. 그 다음에요. 어떤 여자예요? 뒤에 보니까 내가 언젠가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잖아. 뭐가 졌다고? 내가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야. 내가 원하는 여자죠. 그래서 바로 I would like to date 이렇게 바로 가는. 주어동사 있으니까 바로 쓰라고 했잖아. 시작. She is the ideal woman I would like to date. 내가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 됐습니까? 바로 가는. 그 다음에 이거 좀 바로 가서 좀 미안하고 그러면 that 써도 되고. 그죠? 사람이니까. who 써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트를 그 여자랑 데이트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전치사 with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whom으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써놓으면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이거였거든. 뒤에 나온 내용은.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자거든. 그럼 여자, 나는 데이트하고 싶어. 뭐가 빠졌어, 지금? 여자, 난 데이트하고 싶어. 뭔가 논리적으로 한 단어가 빠졌죠. 그게 들어가야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 여자 난 데이트하고 싶어. 뭐가 빠졌지? 그렇지, 랑이 빠졌죠. 그래서 with까지 집어넣어주면 더 좋은 거예요. 물론 데이트를요 with 없이 쓰기도 해요. 근데 제가 왜 with를 넣어놨어? 이런 거를 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그죠? 전치사 여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with를 안에 써줘야 내가 데이트하고 싶어 누구랑? 그 woman이랑. 오케이? 그 여자랑 데이트해야 되니까 with가 온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언젠가가 하나 빠졌지, 그지? 언젠가. 그래서 someday로 끝이 나요. 와, 그럼 선생님 이거 someday랑 데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응? 아시겠어요? 끊어지는 게 여기서 끊어진다고. someday랑 데이트하는 게 어디가 있어? 언젠가, 그죠? 나는 데이트하고 싶지. 그 여자랑, 그 여자랑에 걸리는 with단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요 with가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마인드에서 그녀는 이상적인 여자야. 어떤 여자인데? 내가 데이트하고 싶어. 누구랑? 그 여자랑. 그래서 with 다음에 사실은 뭐가 와야 돼? with the ideal woman이 와야 되지만 또 쓰면 안 되잖아. 앞에 있으니까. 그죠? 여기도 이상적인 여자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죠? 그래서 with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쓰고요. 바로 넘어갔다. 거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요거를 요렇게도 한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with를 뒤에다 써놓으니까 좀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she is the ideal woman. 똑같아. 이상적인 여자야. 근데 어떤 여자야? 그랬을 때 with whom, with를 앞으로 갖고 와서 with whom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상적인 여자인데 그 여자랑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쨌다고 보다 뭘 먼저 얘기하냐면 그 여자랑 이걸 먼저 얘기한다고. 그 여자랑 내가 뭐 하고 싶어? I would like date. 데이트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말에 훨씬 더 편하죠. 미국 애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으니까 아예 이걸 공부해 두시는 게 좋죠. 자, 요거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대로. 자, 시작. She is the ideal woman. 그죠? 근데 어떤 여자야? With whom? 그 여자랑. With whom? 뭐 하고 싶어? I would like date. 언제? Someday. 되셨나요? 처음부터 시작. She is the ideal woman with whom I would like date someday. 그죠? 단계별로 하면은 뭐야? 다섯 번째 단계지, 그죠? 아무것도 안 쓰는 거 1단계, that 쓰는 거 2단계, who 쓰는 거 3단계, whom 쓰는 거 4단계, 그 다음에 with whom 쓰는 거 5단계.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됐습니까? 자, 요 문제 3번.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 오케이?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A번, 내가 사랑하는 아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 때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만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 아이지, 그죠? 야, 내가 사랑하는 아이 좀 데리고 와. 그럼 한마디로 뭐야? 야, 그 아이 좀 데리고 와. 이거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the boy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아이야? 내가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뭐가 어쨌다고 있으면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이걸 생략이라고 표현했지만 애초부터 안 써도 된다는 말이지. 그죠? 왜? 추론한다고 했어요. 그 아이, 그럼 그 소년, 그러면 어떤 소년? I love. 그래도 아, 내가 사랑하는 소년. 이렇게 추론한다고 그랬죠. 안 써도 돼. 그래서 주어동사 했을 경우에는, 주어동사 했을 경우에는 안 써도 된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좀 미안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슬 갖다 써놓으면 어떻게 돼? 아, 추론하세요. 내가 사랑한다지만 내가 사랑하는으로 추론하세요 라는 표시로 대슬 쓴다. 근데 that I love 하면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that I love는 내가 사랑하는도 되고 내가 사랑해서도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되고 막 너무 많이 되니까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사람이니까 후로 바꿔주면 이때는 무조건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하는으로만 해석하세요. 형용사로만 해석하세요라는 표현으로 후를 써주면 더 정확하다 그랬지,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건데 목적격이니까 여기다 whom으로 써주면 더 정확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차라리 이 네 가지 단계로 알고 계시면 변환이라든지 변환, 그 다음에 생략 까지 그냥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훨씬 쉬워지는 거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부분이야. 이건 아무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온 우주에 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앞에서 이론 1번, 2번, 3번 하면서 제가 굳이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제가 쭉 설명하려니까 저도 좀 힘들고 여러분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 요게 진짜다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방법이랑 요 방법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이 방법이 쉽고 빠르고 정확한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죠? 됐죠? 1단계 뭐야? 주어동사 있으면 그냥 바로 쓰자. 생략이 아니라 그냥 아예 안 쓰는 거야. 추론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이건 추론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that을 써주면 조금 친절한 거고 who를 써주면 더 정확한 거고 훔을 써줘 완벽하게 정확한 거죠. 왜 그러냐? 그 소년 그랬는데요. 다음에 후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이 돼? 그 소년인데 그 소년이 이렇게 주어로도 오해가 될 수가 있잖아. 주격 관계되면서 이제 오해될 수가 있다고. 왜? 후만 왔을 때는 이게 뒤에 who is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주어가 돼버리잖아. 이것만 봤을 때는 모르는 거지. 이건 앞에서부터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후만 써놓게 되면은 뒤에를 봐야 이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whom으로 써놓으면 뭐예요? 그 소년인데 whom 그랬으니까 뭐야? 아, 그 소년이가 아니라 그 소년을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훨씬 정확하다고, 쉽다고. 그리고 그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야? 그 소년을 내가 사랑해 이렇게 간다. 이거는 어떻게 오해가 돼? 그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야? 그 소년이 내가 사랑해? 이상하지. 주어가 두 개잖아. 아, 아니구나. 그 소년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그 소년을인데도 후로 써놓으니까 약간 이렇게 두 번 생각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예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고 그 얘기는 뭐야?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추론을 안 해도 돼요. 되게 헷갈리지 않게 바로 정확하게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4번은 가장 고급이죠. 정확하고 아주 친절하고 위에 거는 조금 대충 하는 거지만 추론에 의해서 그냥 네가 이해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요 네 단계로 간다 하는 걸 기억을 해두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는 부분을 좀 해볼 텐데 내가 찾고 있는 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찾다라는 말은요. look for죠. 그래야 찾다가 되지. look은 찾다가 아니야. look for가 찾다야. 그럼 for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사람이 와야 되겠지, 그죠? 누군가 와야 돼요. 자, 요런 규칙이 있다, 요런 수거가 있다 하는 걸 보시고 여길 봅시다. 내가 찾고 있는 아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죠?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아이야 그랬을 때 여기 뭐 생략을 해놨지만 애초에 안 쓴다 그랬잖아. 왜? 주어동사 있으면 뭐가 어쨌다고 있는데 뭘 자꾸 써. 뭐가 어쨌다고 꾸며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소년 다음에 어떤 소년 그랬을 때 내가 찾고 있는 소년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략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쓴 거라고. 그죠? The boy
I am looking for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 for는 여기 왜 오느냐? 이거밖에 없으면 나는 그냥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이야. I'm looking. 나 지금 바라보고 있어. 근데 여기 뭐가 있어? 그 소년이잖아. 그 소년하고 나는 바라보고 있어 하고 사이가 말이 연결이 되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소년 나는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그 소년을 위하여 난 바라보고 있어야지. 그래야 걔를 찾는 거잖아. 그래서 for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for가 이렇게 끝에 나오게 된다 하는 거. 이거 for를 빼먹으면 안 된다. 원래 의미는 그래서 I am looking for the boy죠. 그래서 boy가 원래 여기 와야 되지만 앞에 있는데 뭘 또 쓰냐 한 말이에요. 왜냐면 이 말이 나는 그 소녀를 찾고 있다 이 말이 아니거든. 내가 찾고 있는 소년. 소년은 I는 한 번밖에 안 나와야 돼. 여기 또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비어있지만 for는 빠지면 안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것도 내가 찾고 있다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that을 하나 붙여주면 어때요? 내가 찾고 있는으로 추론해라 이런 표시니까 조금 더 정확한 거지, 그죠? 읽어볼까요? The boy that I am looking for, 그죠? that이 들어오면 그나마 조금 더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정확하게는 어떻게 가요? 사람을이니까 who를 써주면 더 정확하겠지, 그죠? 시작! The boy who I am looking for. 그래서 안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되고 who를 쓰면 더 좋고, 그렇죠? 완벽하게는 뭐예요? 어차피 for 다음에 나오는 말 역할이니까 역시 또 목적격이니까 whom을 써주면, 사람일 때 whom을 써주면 완벽하게 정확한 거예요. 그죠? 시작! The boy whom I am looking for.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 그 소년인데 그 소년을 바로 가는 거지. 그 소년을 내가 지금 찾고 있어. 이런 의미로 연결하기가 좀 편하죠. 됐죠? 이거는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그 소년인데 그 소년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서는 모른다고. 이 소년이 그랬는데 I am 그러면 또 내가 주어가 두 개가 겹쳐버려요. 아 그럼 얘가 주어가 아니구나. 아 whom이었구나 라고 한참 뒤에를 봐야 알 수 있다. 이것도 구차는 거죠. 이런 구차음을 없애는 게 바로 뭐야? whom 써주면 아주 정확한 거라. 그 소년인데 그 소년을 바로 해석하는 거죠. 내가 지금 찾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합치면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아이, 소년 이렇게 걸리는 거고.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런 방법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사실 뭐가 제일 편하냐면은 그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에요? 그랬을 때 for whom 하고 이 for를요 앞으로 갖고 오는 게 더 편하다고 어떻게 보는 거죠? for whom 하면 뭐로 해석을 하겠어요? 그 소년인데 그 소년을 위해서 그 소년 때문에 그 소년 때문에 그 소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소년이 되겠지. 내가 찾고 있는 소년이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for를 앞으로 갖고 오는 방법도 있다. 이 다섯 번째 방법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필기를 꼭 해놓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강의 앞으로 돌리셔갖고 A번하고 B번 다 필기해 놓으시고요. 빡쌤이 가르치는 방식이니까 A번, B번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지금까지 쭉 제가 중구난방하게 설명했던 것들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앞에 중구난방하게 하는 건 뭐라 그랬어? 일반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이고 그렇게 하니까 영어가 어려운 거고 지금 A번, B번 이 두 가지 방식만으로 여러분들이 딱 잡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The boy I love. 제일 간단한 거. 두 번째 시작! The boy that I love. 세 번째 The boy who I love. 가장 정확한 거 The boy whom I love. 됐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로 B번 시작! The boy I am looking for. 그죠? for가 들어오고 뭐 하건 간에 똑같잖아 아까 그거랑 그죠? 또 2번 시작 The boy that I am looking for that 해놓고 나서 I am looking for 세 번째 시작 The boy who I am looking for 정확하게는 The boy whom I am looking for 그 다음에 5번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앞으로 땡겨와서 시작 The boy for whom I am looking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이 다섯 가지 방법 아까 A번, 그 다음에 이거 B번 꼭 필기해 놓으시고 마스터해 두셔야 돼. 이거면 아까 우리가 막 복잡하게 했던 거 해결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보고 가야 되는데 뭐냐면
선생님, 이 4를요 이렇게 뒤에다 놔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놔두는 게 좋아요? 요게 또 궁금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뒤에 놔두고, 아무리 같은 거지만 왜 얘는 뒤에 놔두고 왜 얘는 앞에 둘까요? 요게 궁금하실 수 있다고. 앞에 두는 이유는요, 훨씬 편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장점이 되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요, I am looking for hands니까 사실은 이 for 하고요, 여기 이제 이걸로 얘기를 할까요? 이 for 하고 이 whom 하고가 원래는 어떤 의미였어요? I am looking for the boy. 여기 이제 그 느낌이 와야 되잖아. 이 둘 사이가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I am looking 뭐 별로 길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whom I am looking for 해도요, 사실은 이 whom만 봐갖고는 그 소년을 했지만 이 뒤에 for에 연결되는 whom인지는 사실은 여기서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걸 쭉 듣고 여기까지 가서 이제 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멀지가 않다 보니까 크게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근데 만일에 여기 들어가는 말이 I am looking 이라는 세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the boy whom 그 다음에 my father and I have been for a long time looking 이렇게 좀 길어졌어. 그 다음에 for 하고 나오면요 너무 많은 얘기를 듣다가 예를 들어 The boy whom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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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이래 버리면 너무 이게 떨어져 버리면요 for whom 그죠? 이 관계가 추론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멀니까 한참 있다 나오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for가 툭 튀어나오는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안에 너무 많은 말이 들어가서요 이 for하고 whom하고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게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앞에다 그냥 두고 for whom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긴 거 막 얘기해도 오해의 소지가 좀 떨어지지. 그래서 이 사이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길면 for whom 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짧을 경우에는 그냥 whom I'm looking for, 그죠? 짧은 경우에는 그게 for를 뒤에다 놔도 되지만 여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갈 때는 앞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오해의 소지가 적다. 요거를 여러분 이해해 두시고요. 나중에 또 예문을 하나 더 들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지금 A번하고 B번 요 두 가지 내용을, 요건 교재에 없죠. 그래서 꼭 필기해 놓으시고 요대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둡시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조금 더 예문 좀 보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이제 제가 그 알려드린 A번, B번 두 가지 비법을 가지고서요 우리 보너스로 다섯 번째 보너스 이론으로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교재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필기를 꼭 해놓으셔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네. 자, 보너스 문제예요. 네, 교재에 없어요. 자, 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성 너 알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야, 제인이 아마 내 여자친구겠지, 그지? 내 여자친구 제인이 지금 어떤 논팽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놈 저거 너 아냐? 저 어디서 뭐 굴러들어온 개벽다구야? 한마디로 어떻게 가면 돼? 너 알아 몰라 이거지, 그죠? 너 아냐? 너 아냐? 영어로 뭐예요? 너 아냐? 너 아니? 이건 의문문이잖아. 그래서 너 아니? 그럼 뭐예요? Do you know? 이러면 되겠죠, 그죠? Do you know?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해? 뭘 알아? 그래야지, 그죠? 뭘 알아요? 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녀석 알아? 그랬잖아. 한마디로 뭘 하냐는 얘기야. 저 녀석 알아? 그 녀석 알아?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녀석 알아? 그럼 뭐예요? 그 녀석? The guy. 이러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해보세요. Do you know the guy? Do you know? Do you know the guy?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만 해도 되는 거야. Hey, do you know? 너 알아? 어, 알아. 저 놈이 엊그저께 전화가 왔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뭐예요? Do you know the guy? 그죠? 너 그놈 알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놈이에요? 얘를 꾸며줄 때. 자, 꾸며주는 거 보세요. 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내용 있잖아. 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녀석이니까.
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즉 뭐가 들어있어요? 주어 동사 제인이 이야기하고 있다. 뭐가 어쨌다고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이 바로 갈 수 있다 그랬지? 맞아요? 그래서 바로 갈 거예요. 본도 없이. 제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 is talking. 됐지? 제인이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랬잖아. 됐나요? 읽어보세요. 시작. Do you know the guy? 어떤 guy예요? Jane is talking. Jane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남자. 이렇게 가면 일단 된다 이런 말. 됐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함을 느껴야 돼. 뭘 느껴야 돼요? 그 놈하고 Jane이 지금 talking하고 있는 거하고 관련을 지으려면 뭔가 지금 하나 빠져 있다고. 이걸 느끼셔야 돼. 이게 바로 언어적인 어떤 감이에요. 다시 한번. 그놈 알아? 그랬어. 그리고 제인은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뭐가 빠졌죠? 그놈하고 제인이 지금 수다 떨고 있어. 하고 뭔가 빠진 단어 생각 안 나요? 뭐가 빠졌겠어? 그렇지. 제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놈과 그놈한테 그놈과 더불어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없잖아 지금 그게. 우리말에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과 더불어 이런 얘기 없지 우리말에는. 그래서 우리말이 좀 부정확하다는 얘기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말이 정확하진 않다. 근데 영어는 어때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꼼꼼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과가 있어야 돼. 그 과가 보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with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with가 와요. Jane is talking with. 이게 끝으로. 끝이 이렇게 나요. with 뒤에 뭐가 없으니까 허전한데요? 허전할 수 어쩔 수 없어요. 왜? with 다음에 뭐가 왔어야 돼? 그놈 과니까 그놈이 있어야 돼. 앞에 그놈이 있잖아. 그죠? 그 녀석이란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영어에서도 한 번밖에 안 나와야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Do you know the guy Jane is talking with? 되나요? 그 다음에 그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면 to를 쓸 수도 있겠지. 그놈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Jane이 그놈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 한테가 빠졌으면 to를 쓰면. 그래서 Do you know the guy Jane is talking to? 이렇게 가도 괜찮다. 됐죠? 비워놔도 된다고 그랬잖아. 되셨나요? 그래서 요 문장.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놓으면 Jane is talking 하고 the guy 하고 관계에 대해서 추론을 너무 많이 해야 되죠. Jane이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잖아 이건. 근데 있는으로 추론을 해보세요. Jane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라고 추론을 하세요. 그러면 뭘 써주면 된다? 그렇죠. that을 써주면 된다. 조금 친절해졌죠.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얘를 뭐로 써도 된다? who로 써도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 who는 사실상 뭐다? talking with나 to의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될 내용이니까 뭐로 써주면 더 좋다? 그렇죠. 목적격인 whom으로 써주면 더 좋다.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니까 whom으로 써주면 더 좋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 네 가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부터 시작. Do you know the guy Jane is talking to? Do you know the guy Jane is talking to? 대수로 가볼까요? 시작. Do you know the guy that Jane is talking to? 오케이? 지금이니까 뒤에 now까지 들어와야 되겠네. 그럼 다시 쓸게요. talking 다음에요. to 써도 되고 with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끝에 now라는 말도 있으니까 뭐 now까지 써야 완전히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여. 이게 완전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Do you know the guy that Jane is talking to now? 이런 뜻 들어간다고. 됐죠? 그 다음에 who로 가볼까요? 시작. Do you know the guy who Jane is talking to now?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답이에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whom으로 가서 시작. Do you know the guy whom Jane is talking to now? 이렇게 가면 더 좋고.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Jane is talking 이라는 말이 좀 뭐 길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전치사를 앞으로 끌어올 수도 있다 그랬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 그 녀석 아니? 그랬는데 어떤 녀석? 그랬을 때 그 녀석과 함께 그래서 with whom 그죠? with whom 이러면 좀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오히려 편하다고. 그 녀석인데 어떤 녀석이야?
그 녀석과 함께 with whom 그러면서 미국 애들은 그 녀석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한다. with whom 하면서 with 그 녀석, with 그 녀석, 그렇지? with whom. 그 다음에는 Jane is talking. 다음에 with를 또 쓰면 안 되죠. 앞에 갔으니까, 그죠? 그냥 바로 now로 갈 거예요. 됐나요? 요 문장, 요 문장. 요게 아주 고급스러운 문장이고, 굉장히 정확하고, 가장 좋은 문장이기도 하죠. 됐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Do you know the guy with whom? 그 놈이랑 함께 Jane is talking now. Jane이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해석할 때는 가장 편하죠. 그래서 영어로도요, 이 문장이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고급스럽고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략하거나 대시나 뭐 후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이런 문장이 더 많이 보이죠. 영어 고급 문장에서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 내용이라서요.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Do you know? 누굴 알아요? 시작. Do you know the guy? 어떤 남자죠? 시작. Do you know the guy? 그 놈이랑 with whom? 그 녀석이랑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시작. Do you know the guy with whom? 누가 어때요? Jane is talking now. Jane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1, 2, 3, 4, 5. 그죠? 아까 얘기했던 B번에 해당하는 해석이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with의 영향, with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문제 풀 때는요,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영어로 막 써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미국인들의 마인드로 이 문장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그죠? 관계대명사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조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득하는 게 더 많으실 거예요. 1번, 나는 그가 전에 추천해준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러다가 다 망하죠, 그죠? 나는 그가 추천해준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랬는데요.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나는 봤습니다지, 그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I watch it, 그죠? 그 다음에 뭘 봤을까요? 그가 전에 추천해준 영화.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요걸 써야 되는데, 한마디로 뭘 본 거야? 글을 본 거야? 추천을 본 거야? 영화를 본 거야? 영화를 본 거죠. 근데 이거 한마디로 그 영화예요? 아니면 영화 한 편이에요? 이 경우에는, 야, 나 그 영화 봤어. 이래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라는 말이 없지만, 그래도 영어로 쓸 때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 영화라는 말에서 the movie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더가 없지. 그죠? 우리말에. 그러나 한마디로 잡아볼 땐 더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됐어요? 근데 만일에 걔가 추천해준 영화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봤다 그럴 땐 또 뭐 a movie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나 그 영화 봤어. 나도 드디어 이제 그 영화 봤어. 얘 그 영화라고 해서 I watched the movie. 됐죠? 그 다음에 어떤 movie예요? 그가 전에 추천해준 영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그가 추천해줬다. 뭐가 어쨌다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는 게 제일 편하다고 그랬어? 그냥 바로 she recommended. 아이고 이거 she가 아니라 he인데, 그죠? 그래서 he recommended.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그랬지, 그죠? 시작. I watched the movie he recommended. 바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조금 미안하면은 뭐 하라고 그랬어? 됐을 수 있다 그랬지, 그죠? 시작. I watched the movie that he recommended. 됐을 수도 있다고. 됐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정말 정확하게는 뭐겠어요? 대수로 써면 돼도 that he recommended 하면 이거는 그가 추천해 줘서도 되고 그가 추천해 준도 되고 그가 추천해 줬다는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되니까 조금은 불친절하다 그랬죠. 그렇죠? 완전 정확하게는 사물이니까 which를 써주면 더 좋고. 시작. I watched the movie which he recommended 하면 더 정확한 거. 됐습니까? 뭐 이건 뭐 which니까 아예 안 써도 되고 됐어도 되고 휘치 써도 되고 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변형하고 생략하고 뭐 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그냥 recommended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영화를 본 거하고 그가 영화를 추천해 준 거하고 두 개를 따져보면 어느 게 더 먼저겠어? 당연히 추천해 준 게 더 먼저죠. 그래서 영화를 본 거하고 그거에 비교해 가지고 더 이전이라는 얘기를 추가해 주고 정확하게 해 주고 싶으면요, 사실상 과거 완료, 이게 과거니까 그거보다 더 전에 과거 완료를 써서 가는 것도 아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he had recommended 써주면 더 좋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있잖아, 추천을 해 줬으니까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한 거하고 본 거하고를 굳이 시간 차이를 정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두 가지 다 과거로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 밥 먹었어. I ate and went out. 그리고 나 나갔어. 그럼 먹었으니까 나갔겠지, 그죠? 그걸 굳이 시간 차이를 구분해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I had eaten and went out. 이렇게 굳이 과거 완료를 쓸 필요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써주면 완벽하게 정확한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둘 다 과거로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됐죠? 그 다음에 언제 추천해 줬어요? 전에. 그래서 befor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이런 말도 있겠죠. 며칠 전에, 며칠 전에란 말을요, the other day란 말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외워두세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봅시다. 뭐 쉬로 합시다. 뭐 그냥 한 김에 연습해 봅시다. 한마디로 뭐 어떻게 했다고? 나는 봤습니다. 시작. I watch it. 뭘 봤어요? I watch it the movie. 그죠? 어떤 영화일까? I watch it the movie she recommended. 됐죠? 언제 추천해 줬어요? 시작. I watch it the movie she recommended before. 이렇게 간다. 그죠? 대수로 한번 해볼까요? 대수로 한 방에 쭉 갑시다. 시작. I watch it the movie that, 잠깐 쉬면서, she recommended before. 대수를 쓰면 더 좋고, 그죠? 완벽하게 which로 가봅시다. 시작. I watch it the movie which she recommended before.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정리할 수 있겠죠. 뭐가 어쨌다고? She recommended 있으면 그냥 바로 가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어떤 영화, 어떤 영화 그녀가 추천해줬어. 그러면은 아, 그녀가 추천해준 영화구나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거고, that을 써주면 조금 친절한 거고, which를 써주면 완벽한 거고, 그건 오해 소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3단계로 1번 문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쉽죠, 그죠? 쉬워야 된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사실 쉬워요. 자, 2번 갑시다. 내가 어제 만난 그 숙녀는 마이크의 부인입니다. 왜 도대체 남의 와이프를 만나고 다니냐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전부 다 불륜, 배다른 형제 나오고 남의 와이프를 왜 만나고 다녀. 자, 제 얘기 아니에요. 자, 내가 어제 만난 그 숙녀는 마이크의 부인입니다.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내가 어제 만난 그 숙녀, 이게 주어죠. 그렇죠? 한마디로 누가? 그 숙녀. 그렇죠? 그 숙녀는 내 마이크의 부인이야. 그 여자 마이크 부인이야. 요 얘기예요. 그 숙녀는, 시작, the lady. 그죠? 근데 어떤 숙녀예요? 내가 어제 만난 그 숙녀지. 한마디로 뭐가 어쨌다고? 내가 만난 그 숙녀야. 뭐가 어쨌다고 있으면 바로 가자고 했잖아. 시작, the lady I met. 다시 한번 시작, the lady I met. 내가 사랑하는 그 숙녀는, 시작, the lady I love. 됐죠? 다시 한번 시작. The lady I love. 내가 산 책. 시작. The book I bought. The book I bought. 그죠? 내가 본 그 영화. The movie I watched. 주어 동사에 있으면 바로 가는. 그 다음에 미안하면 뭐 쓴다? The lady that I met. 시작. The lady that I met.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사람이니까. 시작. The lady who I met. 다시 한번 시작. The lady who I met. That을 쓰게 되면 that I met 하면 이거는 내가 만나서도 되고 내가 만났던 것도 되고 내가 만난도 되고 다양하게 추론이 되니까 그렇게 추론하지 말고 내가 만난이라는 형용사로만 추론하라고 who를 쓰는 거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the lady who I met. 됐죠?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한 거는요, lady긴 lady인데 어떤 lady야? 근데 그 여자를 내가 만난 거니까 목적어라는 느낌을 확 주기 위해서는 whom을 쓰면 더 좋다. 시작. The lady 어떤 여자? whom 그 여자를 I met 내가 만났어. 그럼 whom을 써주면 완벽하게
오해의 소지가 하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건 또 사람이니까 훔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 보시고요. 이런 걸 한번 보세요. The lady 하고 나서요. 일단 후만 딱 오잖아. 그러면은 미국 애들이 그 여잔데 후가 딱 오게 되면 이거는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여자가가 될 수도 있고 그 여자를이 될 수 있고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The lady who lives in Seoul 이렇게 가면요. 이때는 우리 주격관계되면서 했던 거지. Who lives 하면 뭐가 돼? 사는 여자죠. 어디 살아요? 서울에 사는 여자.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 이때 후는 뭐예요? 주격이라고. 이 주격인 건 어디를 봐야 알아?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주어가 되는 거지. 그지? 그죠? 근데 똑같이 who를 써놓고요. I love 이렇게 가버리면 이때는 이걸 보니까 아 내가 사랑하니까 그 여자를 사랑하겠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야 얘가 목적격인 걸 알지. 그래서 이걸 아예 whom으로 표시를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여잔데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오해 소지가 없죠. 근데 이걸 후로 해놓으면 그 여잔데 그 여자가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잖아. 그 여자가 내가 주격이면 그 여자가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이 이상해지죠. 아 그 여자가가 아니라 그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구나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후로만 써주면 사실은 whom으로 쓰는 것보다는 좀 덜 친절한 거다. 그래서 단계가 아무것도 안 쓰는 거, that 쓰는 거, who 쓰는 거, whom 쓰는 거 이게 전부 다 정확도의 문제라고. 추론을 많이 하게 던져주는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서 추론을 덜하게 쉽게 이해하게 해주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단계로 이거는 바꿔 쓸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The lady I met. 그죠? 그 다음에 언제 만났어요? 어제 만났으니까 yesterday. 시작. The lady I met yesterday. 됐 넣어서 시작. The lady that I met yesterday. 후 넣어서 시작. The lady who I met yesterday. whom 넣어가지고 시작. The lady whom I met yesterday. 이 네 가지 다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주어죠. 내가 어제 만난 그 숙녀는 여기까지 주어예요. 끝내면 안 돼. 어쨌다고? 마이크의 부인입니다. 시작. The lady I met yesterday was Mike's wif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과거니까 was로 해놨는데 is로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여자 마이크의 부인인 건 어제나 오늘이나 뭐 다 똑같으니까 is로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 근데 뭐 마이크의 부인이었어 그러면 was를 쓰는 거고 야 알고 보니까 마이크의 부인이네 이럴 경우 is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that을 뭐 생략한다 뭐 who를 생략한다 이거보다는 아무것도 안 쓴다 그죠? 가장 간단하게 한다 that을 쓴다 who를 쓴다 whom을 쓴다 이렇게 단계별로 알아두시는 게 저만의 방법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2번까지 해봤고요. 3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 이제 나왔어요. 자, 그녀는 내가 언젠가 데이트하고 싶은 이상적인 여자입니다. 마이크의 부인이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그녀는, 이퀄, 뭐예요? 내가 언젠가 데이트하고 싶은 이상적인 여자다. 이렇게 가겠지, 그죠? 자, 그래서, she is.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블라블라블라한 이상적인 여자다. 그냥 여자다 하면 안 돼. 이상적인 여자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상적인 여자는 잡읍시다. 시작. She is the ideal woman. 야, 걔가 그 이상적인 여자야. 오케이? 자, 그래서 She is the ideal woman. 다시 한번 시작. She is the ideal woman. 그 다음에요. 어떤 여자예요? 뒤에 보니까 내가 언젠가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잖아. 뭐가 졌다고? 내가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야. 내가 원하는 여자죠. 그래서 바로 I would like to date 이렇게 바로 가는 주어동사 있으니까 바로 쓰라고 했잖아. 시작. She is the ideal woman I would like to date. 내가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 됐습니까? 바로 가는. 그 다음에 이거 좀 바로 가서 좀 미안하고 그러면 that 써도 되고 그죠? 사람이니까 후 써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트를 그 여자랑 데이트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전치사 with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whom으로 써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써놓으면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이거였거든 뒤에 나온 내용은.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자거든. 그럼 여자
나는 데이트하고 싶어. 뭐가 빠졌어, 지금? 여자, 난 데이트하고 싶어. 뭐가 논리적으로 한 단어가 빠졌죠. 그게 들어가야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 여자, 난 데이트하고 싶어. 뭐가 빠졌지? 그렇지, 랑이 빠졌죠. 그래서 with까지 집어넣어주면 더 좋은 거예요. 물론 데이트를요, with 없이 쓰기도 해요. 근데 제가 왜 with를 넣어놨어? 이런 거를 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그죠? 전치사 여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with를 안에 써줘야 내가 데이트하고 싶어. 누구랑? 그 워먼이랑.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with까지 써주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여자랑 데이트해야 되니까 with가 온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언젠가가 하나 빠졌지. 그치? 언젠가. 그래서 someday로 끝이 나요. 와, 그러면 선생님, 이거 someday랑 데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응? 아시겠어요? 끊어지는 게 여기서 끊어진다고. someday랑 데이트하는 게 어디가 있어? 나는 데이트하고 싶지. 그 여자랑, 그 여자랑에 걸리는 with단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요 with가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마인드에서 그녀는 이상적인 여자야. 어떤 여자인데? 내가 데이트하고 싶어. 누구랑? 그 여자랑. 그래서 with 다음에 사실은 뭐가 와야 돼? with the ideal woman이 와야 되지만 또 쓰면 안 되잖아. 앞에 있으니까. 그죠? 여기도 이상적인 여자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죠? 그래서 with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쓰고요. 바로 넘어간다. 거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요거를 요렇게도 한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with를 뒤에다 써놓으니까 좀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she is the ideal woman. 똑같아. 이상적인 여자야. 근데 어떤 여자야? 그랬을 때 with whom, with를 앞으로 갖고 와서 with whom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상적인 여자인데 그 여자랑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쨌다고 보다 뭘 먼저 얘기하냐면 그 여자랑 이걸 먼저 얘기한다고. 그 여자랑 내가 뭐 하고 싶어? I would like date. 데이트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말에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요 방법이 사실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훨씬 편하다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편하고 미국 애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으니까 아예 이걸 공부해 두시는 게 좋죠. 이상적인 여잔데 어떤 여자야? 그 여자랑 난 데이트하고 싶어. 언젠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되셨나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제일 좋은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케이? 자, 요거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대로. 자, 시작. She is the ideal woman. 어떤 여자야? With whom? 그 여자랑. With whom? 뭐 하고 싶어? I would like date. 언제? Someday. 되셨나요? 처음부터 시작. She is the ideal woman with whom I would like date someday. with를 또 얘기하면 안 돼. with whom. 요거 아주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단계별로 하면은 뭐야? 다섯 번째 단계지. 그죠? 아무것도 안 쓰는 거 1단계, that 쓰는 거 2단계, who 쓰는 거 3단계, whom 쓰는 거 4단계, 그 다음에 with whom 쓰는 거 5단계.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B번 유형이었지,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거는. 3번 요거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번으로 넘어왔어요. 5번. 나는 그때 내가 본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를 봤는데 나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표현인데요. 물론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what이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What I saw at the time. 그죠? I couldn't believe what I saw at the time. 근데 그거는 what I saw라는 표현은요. 내가 보았던 그 무언가는 이래갖고 뭔가 좀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고 그렇게 가셔도 돼요. I couldn't believe what I saw at the time. 내가 본 거. 그래서 what I saw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관계대명사를 하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한번 가봅시다. 나는 한마디로 뭐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I could not believe. I couldn't believe. 그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뭘 못 본 거야? 그때 내가 본 그거 그랬잖아. 그때 내가 본 거 그랬잖아. 그 한마디로 잡으면 뭐예요? 그거 야 그거 믿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is로 쓰셔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is로 쓰면 대명사잖아. 그래서 대명사는 특징이 뭐라 했어? 뒤에 수식을 해주지 못한다 그랬죠. 왜? 수식해주기 싫어서 대명사 쓰는 거라 그랬잖아.
뒤에 수식할 건 뭐하러 대명사 쓰냐 그랬죠. 그죠? 그 얘기는 저번에 했었죠. 그래서 is로 쓰진 않고요. is은 너무 짧고 한 단어 말고 두 단어 늘려보세요. it, 그것. 그래서 그것 뭐예요? the thing. 그죠? 아, 명사로 와야 그래 뒤에 꾸며주지. 그렇죠? 그리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그냥 is로 하면 되는 거지. I couldn't believe it. 이때 is을 쓰는 거예요. is이 뭐야? 그랬으면 아니 그거 그게 뭔데? 내가 본 그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the thing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죠? 그때 내가 본 이 세 개 남았지. 그죠? 뭐 어쨌다고? 내가 봤던 그랬으니까 바로 그냥 I saw 바로 가면 되죠. The thing I saw. 시작. I could not believe the thing I saw. 됐죠? 내가 산 그거 한 뭐예요? The thing I bought. 그죠? 내가 원하는 그거. The thing I want.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The thing I saw. 물론 이 사이에도요. 대시나 which 쓸 수 있겠지. 그죠? The thing that I saw. The thing which I saw. 원래 뭐 thing 다음에는 that을 많이 쓰는데요. which도 요새 많이 쓰거든. 그래서 뭐 알아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때 그랬으니까 뭐예요? then 하면 되겠죠. 시작. I could not believe the thing 어떤 거? I saw then. 됐나요? then을 뭐 at the time 해도 되고 at the moment 해도 되겠죠. 같이 가봅시다. 시작. I could not believe the thing I saw then. 됐나요? that을 넣어서 해볼까요? 시작. I could not believe the thing that I saw then. 됐나요? then 넣고요. which 넣어서 시작. I could not believe the thing which I saw then.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또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번. 예, 6번. 그들은 말을 걸 수 있는 친구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너무 외롭다 보면은 이제 같이 대화할 친구도 필요하고 그러겠지, 그죠? 뭐가 어쨌단 얘기예요? 그들은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들은 필요로 했습니다. 시작. They needed. 그죠? They wanted. 똑같죠? 그죠? They needed. 그죠? 필요로 했습니다. 누굴 필요로 했어요? 말을 걸 수 있는 친구들을 필요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뭘 필요로 한 거예요? 친구들을 필요로 한 거죠. 친구들 좀 필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they needed some friends. 뭐 그냥 friends 하셔도 되고요. 몇몇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어떤 친구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걔네들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아니면 걔네들이 그 친구들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그들한테 말을 걸어줄 친구라고 안 했고 말을 걸 수 있는 친구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들이 걔네들한테 거는 거거든. 그러면 친구들인데 어떤 친구들이에요? 뭐가 어쨌다고? 걔네들이 말을 걸 수 있는 친구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주어는요. 걔네들이 말을 걸 수 있다. could talk. 옛날 얘기니까 could talk 쓴 거예요. 그들이 말을 걸어요. they could talk. 그러니까 시작. they needed some friends. 어떤 친구들이야? they could talk. 그놈들이 말을 걸 수 있는 친구다.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talk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그냥 이야기하다거든. 근데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 그냥 입을 벌리고 이야기하는 거랑 그 친구들이랑 연결을 지으려고 그러면 또 뭐가 빠진 것 같아? 친구들이 있거든? 그 다음에 걔네들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연결이 어떻게 돼야 돼? 그네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야 말을 거는 거 아니에요. talk to me 그러지. talk me라고 안 그러죠. talk to me 그러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봐. to me가 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요것까지 오면 안 되고 talk 다음에 끝에 꼭 to가 와야 된다. 이 to를 여러분이 별표 쳐놓으시고 또 알아두시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to가 아니라 뭐가 오겠어요? with가 올 수도 있겠지. 여기서는 말을 건다 그랬으니까 나한테 말 좀 걸어보세요. 그러면 영어로 뭐냐면 talk to me 이거야. 이야기해 나한테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talk to까지 와야 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 지금 friends 다음에 그냥 they could talk to 해서 주어 동사 바로 온 꼴이죠. 물론 some friends that they could talk to도 괜찮고요. some friends 사람이니까 who they could talk to도 되고요. 어차피 to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니까 some friends whom they could talk to까지 다 괜찮아.
그런데 전치사가 이렇게 끝에 와 있으면 좀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to whom they could talk 해서 이렇게 앞으로 끌어오는 거 다섯 번째죠, 그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 방식으로 바꿔두는 것도 굉장히 좋다. 여기다가 to whom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 해석하기가 더 좋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to가 빠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들은 필요로 했습니다. 누구를? 몇몇 친구들을. 근데 어떤 친구들이야? to whom 하면 이걸 뭘로 해석한다? 아, 그놈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to the friends, 그죠? 그 친구들한테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식으로 간다, 그죠? 제가 영어로 다섯 가지를 다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듣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They needed some friends they could talk to.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되슬는 거. They needed some friends that they could talk to. to가 끝에 와야 돼. 다시 한번. They needed some friends that they could talk to.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who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랬죠? 세 번째 거. They needed some friends who they could talk to. 가장 정확하게는 네 번째 뭐로 할 수 있다? whom으로 할 수 있다. They needed some friends whom they could talk to. 네 번째까지 됐죠? 그 다음에 끝에 to가 있는 걸 구차되니까 앞으로 갖고 와서 그놈들한테 이런 느낌으로 먼저 할 수 있다 그러지. They needed some friends to whom they could talk. to 빠져 뒤에는, 그죠? 앞에 했으니까, 그죠? 다시 한번. They needed some friends to whom they could talk. 그래서 다섯 가지 답이 나와요. 6번은 다섯 가지 답을 여러분이 다 이해해 두시는 게 최고다. 아니 선생님 저는요 골치 아픈 건 싫어요. 제일 쉬운 걸로 할래요. 그러면 이거 하시면 돼. They needed some friends they could talk to. 그러나 선생님 저는요 왠지 모르게 글을 미국 사람들처럼 더 멋있게 쓰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하면 좋죠. They needed some friends to whom they could talk. 아시겠죠? 그런 단계별로 다섯 가지 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6번 아시겠습니까?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고 좀 쉴까요? 8번으로 넘어왔어요. 7번은 생략이고요. 나는 내 여자친구가 10번도 넘게 본 그 영화를 드디어 봤어요. 이거는 뭐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나는 드디어 봤어요. 뭐 드디어를 뭐 다른 데서 써도 되지만 너무 나는 봤어요. 그래서 I watch it 이렇게 가도 되지만 finally가 친한 애는 이제 드디어가 친한 애는 봤단 얘기니까 I finally watched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를 지금 여기서 써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제 드디어 봤다는 얘기는 뭐야? 본 거는 분명히 과거에 봤지만 지금 현재 봐서 뿌듯하다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잖아. 그래서 머릿속에 과거와 현재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현재 완료 제가 자세히 설명했었죠. 그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쓰는 게 아주 좋다. 그죠? 시작. I have finally watched it. 다시 한번. I have finally watched it. 근데 뭘 봤어요? 내 여자친구가 10번도 넘게 본 그 영화를 본 거지. 한마디로 뭘 본 거야? 그 영화를 봤죠. 시작. I have finally watched the movie. 다시 한번 시작. I have finally watched the movie. 어떤 무비일까 봤더니요. 내 여자친구가 10번도 넘게 본 한마디로 뭐가 졌다고? 내 여자친구가 봤다. 주어동사 있으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시작. I have finally watched the movie. My girlfriend had seen, 그죠? 이렇게 갔는데 뭐 had seen 안 하고 그냥 saw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내가 본 것보다 여자친구가 봤던 건 더 먼저잖아. 그래서 my girlfriend had seen 가면 더 좋고 그냥 뭐 옛날에 봤으니까 과거니까 my friend, my girlfriend saw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10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다시는 또 현재 완료랑 같이 쓰는 게 더 좋겠네. 왜냐면 10번을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가고 마지막 본 건 과거잖아요. 그거보다 첫 번째 본 건 한참 전이겠지. 그래서 더 가고도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had seen 보면 쓰면 제일 좋겠어요. 그죠? 열 번도 넘게 10번 이상 그랬으니까 뭐예요? More than 10 times. 그죠? 10번보다 더 많이 본 거니까 more than 10 times. 그 다음에 이걸 줄여서 한 번 하면요. over 10 times 해도 좋아요. 그죠? over 10 times 해도 뭐 괜찮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I have finally watched the movie. 어떤 movie예요? My girlfriend가 더 전에 봤던 거니까 had seen. 그죠? 얼마나? more than 10 times. 다시 한번 시작. I have finally watched the movie. My girlfriend had seen more than 10 times.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물론 이 저
movie하고 my girlfriend 사이에는 뭐 넣어도 된다? then 넣어도 되고 which 넣어도 된다고 그죠? then 넣어서 한번 가볼까요? 시작! I have finally watched the movie that 한번 쉬는 거예요. 뭐가 쳤다고? My girlfriend had seen 어떻게? More than 10 times. 대까지 해봤고. Which 갖고 해도 되겠죠. 영화는 사람 아니니까. 시작. I have finally watched the movie which my girlfriend had seen more than 10 times. 이렇게 가셔도 좋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하세요. 하나도 안 쓰는 거, 대 쓰는 거, which 쓰는 거 세 가지로 다 연습해 보시라고. 이 정도 말로 여러분들이 관계되면서 구사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여러분 동네에선 최고겠지, 그죠? 연습합시다. 꿈을 갖고 여러분이 나는 최고가 될 테야 이렇게 가셔야 되죠. 자,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또 몇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왔는데요. 10번 문제는 좀 별표 쳐놓으시고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해가 되시면 좋고 안 되시면 좀 어느 정도 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이렇게 좀 어려운 거는 좀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것도 좋죠.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초특급 그죠? 울트라 캡숑 1등 뭐 이런 분들 위한 문제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그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상당히 미미하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말을 보고서 우리말로도 보고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영어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문장이에요. 이제 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이해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지. 우리말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죠? 일단 주어하고 서술을 먼저 나눠봅시다. 뭐가? 우리가? 아니죠, 그죠?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지, 그죠? 우리가 그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이게 주어예요. 그게 어쨌다고? 보잘것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 이해했어, 20% 이해했어, 30% 이해했어, 100% 이해했어. 이게 정도죠, 그죠? 그 정도가 미미하다 그랬으니까 아마 5% 뭐 3%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 일단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됐죠? 그러면 뭐가 미미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가 미미한 거예요? 진실이 미미한 거야? 뭐야? 그렇죠. 그 정도. 10%냐 5%냐 그 정도가 미미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도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the extent 여기 먼저 나오죠. 오케이? extent라는 말은 동사가 뭐예요? extend죠. 그죠? extend. 뭔가를 쭉 늘이다란 말이에요. 팔을 쭉 늘이는 거 이것도 extend예요. 뻗다. 어디까지 쭉 뻗치다. 그죠? 그다음에 길이 또는 시간 이런 것들을 늘리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extent는 뭐냐면 그 늘어난 정도. 그 정도는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도는 미미하다. 그래서 상당히 미미하다가 서술어로 올 거예요. 근데 이 정도를 꾸며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란 말이 꾸며주고 있다고. 그래서 원칙대로 그냥 바로 가봅시다. 그 정도인데 어떤 정도예요? 우리가 그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뒤에 오면 되겠죠. 그러나 뭐가 어쨌다고는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야. 그래서요. We can understand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오해가 좀 생기죠. 왜냐면 우리가 그 정도를 이해한다. 이건 아니거든. 이건 아니죠. 정도를 이해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뭘 이해하는 거야? 진실을 이해하는 거죠. 얼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말에서 지금 없는 게 뭐냐면 까지라는 말이 지금 없다란 말이에요. 그게 영어에서 어려운 점이죠. 어찌됐든 주어 동사는 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the extent we can understand 일단 그냥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남았어? 그 진실을 이해하는 거니까 뒤에는 뭐가 오겠어요? the truth가 온다고.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하고 우리가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문장하고는 연결고리가 지금 하나 빠져있다고. 아까 뭐가 빠져있다 그랬지? 그렇지. 우리가 진실을 이해하는데 얼만큼이나 이해를 해? 3%만큼, 5%만큼, 10%만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까지라는 말이 지금 빠져있다고.
이해되죠? 우리 수거로요, 이런 수거가 있어요. To an extent. 이 수거로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정도까지야. 이게 까지란 말이에요. 여기는 왜 더가 아니라 언이 왔느냐? 정도가 여러 개가 있잖아. 10%, 20%, 30%, 40% 있잖아. 그 중에 어느 정도, 어느 하나 정도, 뭐 한 20% 정도. 언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계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to an extent가 된다. 이 to가 뭐다? 그죠? 부산까지 가요, 울산까지 가요, 그러잖아. 그 까지란 말이지. 10%까지 가요, 50%까지 가요, 우리의 이해도가. 그 to가 온다는 거, 그죠? 그 to가 지금 여기서는 빠져있다. 맞죠? 그 정도야. 그 다음에 우리는 진실을 이해할 수 있어. 뭐가 빠졌어? 그 정도까지가 빠졌다. 그래서 the truth 다음에요, to가 온다. 이 to에다가 여러분들은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죠? 그래야 we can understand the truth. 얼만큼이나 이해를 해요? 얼마나 이해를 해요? to the extent. 여기 이제 the extent가 와야 되는데 앞에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나 to는 써야 돼요. 됐죠? 읽어봅시다. 시작. The extent, 어떤 extent예요? We can understand the truth. To. 아, 이 to가 어렵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떻단 얘기야? Is very little. 그죠? 아주 작다. 아주 적다. 그죠? Little 보잘 것 없다. Is very little. 이런 식으로 간다. 읽어봅시다. 시작. The extent, 어떤 거죠? We can understand the truth. To. is very little.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런데 어색해요. 이게 왜 어색하느냐면요, 이 to는 친한 애가 뭐지? extent지, 그죠? 너무 멀어. 그죠? 너무 멀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너무 멀지 않으면 그냥 to를 써도 좋아. 근데 이게 좀 많잖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the extent we can understand the truth to, 그러면은 뭐야,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 하다 갑자기 to가 나와, 이럴 수가 있다고. 그래서 to를 여기다 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더 좋죠. 한마디로 그 정도죠? 어떤 정도야? 그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를? 진실을.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죠. 그래서 the extent to which, to를 앞으로 갖고 와세요. to which, 이때는 which를 생략할 수도 없죠. that으로도 쓸 수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to which만 돼. 그래서 the extent to which, 그러면요, 그 정도인데 어떤 정도예요? 그 정도까지, 그만큼까지 뭐가 어떻게 해요? we can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뒤에 안 봐도 정확하게 해석이 되죠. 그 정도인데 거기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 뭘 이해해? 진실을. 그죠? 그리고 그게 어쨌다고? is very little 하다고. 그래서 이 문장이 최종 정답으론 최고로 좋다. 여기에 to가 있다 보면 너무 멀기 때문에 앞으로 가져가서 to which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the extent to which, 이런 표현이 영어에서 아주 고급 문장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하나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모르셔도, 이 문장 모르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 토플이라든지 뭔가 좀 어려운 시험 있죠? GRE라든지 이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해두시라고. 됐죠? 다시 한번, 그 정도예요? 어떤 정도야? 그 정도까지 누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 뭐를? 진실을. 그런 그 정도가 어떻다고? 아주 미미하다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The extent to which we can understand the truth is very little.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거를요, 앞에서 그 제가 이제 뭐 빼먹었지만 이렇게 to를 그냥 뒤에다 두는 걸로 봤을 때 to가 뒤에 있잖아요. The extent we can understand the truth to, 이 to 빼먹지 말자 그랬지, 그죠? 요 사이에는 당연히 뭐도 들어갈 수 있어? that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물이니까 which도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 which가 있기 때문에 to which가 된 거고, that으로 쓸 수는 있지만 to를 갖고 왔을 때 to that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to which만 되는 거, 그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10번은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신 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12번.
내가 어제 읽은 신문 기사에 따르면 그는 모두가 기대해왔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별표 좀 쳐놓으세요. 별표는 한 580만 개쯤 쳐놓을까요? 얘는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기서는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두 개 다 쓰일 거예요. 그러나 뭐 별 다른 건 없어요. 자 일단 내가 어제 읽은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란 부분은 전체가 다 뭐냐면은 부사죠. 부사. 부사절이라 그래요. 아 이건 부사구가 되겠네. 내가 신문 기사를 읽었다라는 게 진짜 뭐가 어쨌다고는 아니죠. 진짜 뭐가 어쨌다고는 어디가 있어요? 그는 결과를 얻은 거지. 이게 진짜 주어 동사야. 그럼 얘는 뭐냐? 이거는 그냥 부사죠. 이거 없어도 말이 되거든. 그는 모두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되는 애. 그래서 얘는 부사라고. 뭐가 어쨌든 앞에 부사를 먼저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걸 뒤로 보내도 되지만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가봅시다. 내가 어제 읽은 신문기사에 따르면 그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따르면 아니지 그죠? 뭐야? 그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 나오죠. according to 이런 수거가 있어요. 어디 어디에 따르면 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이 코드란 말이요. 코드 있죠? 코드 그죠? 코드 맞추다 뭐 이렇게 이해해 두셔도 좋아요. 그래서 accord란 말이요. 합치하다, 일치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according은 뭐야? 일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에 일치하니? 그래서 to가 온다고. 그죠? 어디에 일치한 거냐면 어디 어디에 따르면 어디에 따라요? The newspaper article. article이 이제 기사란 뜻이죠. 그래서 신문기사. 근데 뭐 이거를 뉴스 아리클이라고 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시작. According to the news or newspaper article. 뉴스 아리클 시작. According to the news article. 그 다음에 어떤 신문기사예요? 내가 어제 읽은 이란 말이 또 있잖아. 여기서 또 관계대명사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주어동사 있으니까 안 쓰고 바로 가볼까요? I read. 철자는 똑같지만 발음만 read로 바뀌어요. 그죠? 여기다 대 집어넣어도 되고 휘치 집어넣어도 되는 거는 제가 또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시작. According to the news article I read. 언제 읽었어요? Yesterday. 시작. According to the news article I read yesterday. 한 번 더 시작. According to the news article I read yesterday. 그 다음에 이제 부사니까 여기는 콤마 찍어줘야 돼요. 왜? 콤마를 찍어줘야 진짜 뭐가 어쨌다고 나온다는 표시가 되죠. 여기까지는 부사예요, 전부 다. 그러나 여기 한번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한번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그는 얻었습니다. 그죠? 그는 얻었어. 와, 얻었네. 시작. He got. 그죠? 얻다가 계시니까. 과거로 갔었어요. 그 다음에 has가 써도 틀린 거 아니죠. 왜? 과거에 얻어서 지금, 난 얻었어. 나 해피해. 지금 상태랑 같이 얘기하고 싶으면 has pp, 그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같이 써도 좋고요. He got. 뭘 얻었어요? 모두가 기대해왔던 결과를 얻은 거지. 한마디로 뭘 얻은 거야? 그 결과 얻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e result. He got the result.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결과예요? 모두가 기대해왔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대해온 거죠. 그죠? 주어동사 있으니까 바로 갈 수 있겠네. 그래서 everybody had expected. 그죠? 여기에 왜 과거 완료가 왔어? 그가 결과를 얻은 거, 내가 뉴스를 본 거 다 과거지. 근데 사람들이 기대는 그 사실보다 더 과거죠? 여기는 had pp 쓴 거예요. 근데 뭐 크게 뭐 안 써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써주면 더 좋다 이거죠. 그죠? 여기서도 the result 어떤 결과예요? Everybody had expected. 모두가 기대해왔다. 그대로 주어동사 그대로 써서 간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에 들어갈 거지만 또 역시 생략이 된 거예요. 오케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According to the news article 어떤 news article? I read yesterday. 됐죠? 뭐가 어쨌다고? He got. 뭐를요? The result. 어떤 result야? Everybody had expected. 됐죠? 얼마나 쉬워? 관계대명사 다 생략해버린 거죠. that 집어넣어도 되고, which 집어넣어도 되고. 그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문제다. 한 번 더 머릿속에 눈 감고, 이건 좀 기니까요.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볼까요? 자, 그 기사에 따르면 시작. According to the news article. 어떤 기사였죠? I read yesterday. 내가 어저께 읽은 기자,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어쨌다고? He got. 뭘 얻었어요? The result. 어떤 result야? Everybody had expected. 조금 빨리 시작. According to the news article I read yesterday. 누가 어쨌다고? He got the result. Everybody had expected. 됐죠? 제가 이번에 that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셔도 좋고 같이 해보셔도 좋아요. 시작. According to the news article that I read yesterday, he got the result that everybody had expected. Which를 넣어볼게요. 시작. According to the news article which I read yesterday, he got the result which everybody had expected. 두 군데 다 that, that, which, which 넣으면 좀 어색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는 뭐 생략하고요. I read yesterday는 짧으니까 여기는 빼버리고 여기는 which 넣든지 뭐 이렇게 variation을 좀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 13번도 하나 봅시다.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데요. 이것도 전치사구가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예습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죠? 좀 어려웠다는 걸 아실 거고요. 예습하고 계시죠? 그죠? 예습하고 강의 들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당신이 절대적으로 만족할 만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죠? 거래를 할 때는 항상 거절 못할 조건을 제시해야 되겠지. 그죠? 한마디로 제가 뭐뭐 해드릴게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제가 뭐뭐 해드릴까요? Shall I? Shall I? 이런 거 좋아요? 또는 제가 뭐뭐 해드릴까요? 제가 뭐뭐 해드리도록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걸로요. 외워봅시다. Let me.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세요. Shall I 해도 되고요. Let me, shall I 두 가지 알아두세요. 뭐 할게요? 뭐 할게요? 제안을 하나 할게요. 그죠? 제안을 하다라는 수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Make a suggestion. 따라해보세요. Make a suggestion. Make a suggestion. 그죠? Make a suggestion. 제안을 만들다. 시작. Let me make a suggestion. 제가 제안을 하나 좀 할까요? 제안을 하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제안이에요? 당신이 만족할 제안이지. 당신이 만족할 거다. 당신이 만족할 거다. 이게 지금 뭐가 어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쓰는 거예요. You will be absolutely satisfied. 만족하다는 뭐예요? Be satisfied죠. 그죠? 왜? Satisfy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만족시키다라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만족당해야죠. 그래서 미래니까 You will be satisfied 이렇게 들어가요. 너 만족할 거야. 시작. You will be satisfied. You will be satisfied. You are gonna be satisfied. You are going to be satisfied. 그죠? 미래니까. You will, 그 다음에 수동태, be satisfied.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으로 만족하다고 했으니까, 친한 애는 절대적으로, 친한 애는 부사는 같이 쓰라고 했죠? 친한 애랑 만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You will be absolutely satisfied.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읽어봅시다. 시작. Let me make a suggestion. 어떤 suggestion이에요? 너가 만족할 거다. You will be absolutely satisfied. 다시 한번 시작. Let me make a suggestion. You will be absolutely satisfied.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끝나면 안 돼. 왜냐면 지금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제안하고 너는 만족할 거다라는 거하고 관련을 지어보면 또 뭔가 논리적으로 빠진 구멍이 보여야지. 이젠 좀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안하고 너는 만족할 거다 하고 뭐가 빠졌어요? 애가 빠졌잖아. 애가 그 제안에 너는 만족할 거다 이래야 연결이 되죠. 애가 빠졌다고 그걸 느끼셔야 돼. 우리말에는 없잖아 애가. 그래서 뒤에다가는 with가 들어가야죠.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 그러면 be satisfied at 또는 뭐 with 많이 쓰죠. 그래서 be satisfied with 이 with가 빠지면 안 돼. 왜? 애니까. 애는 어디 걸리는 거야? 제안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안 하나 할게요. 어떤 제안이야? 당신이 거기에 만족할 제안. 이렇게 흘러가죠. You will be absolutely satisfied with the suggestion. 제안에 넌 만족할 거야. 이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서 with가 빠지면 안 돼요. 이런 문장으로 완성할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Let me make a suggestion. 어떤 suggestion이에요? You will be satisfied. You will be absolutely satisfied. 끝나면 안 돼. with 빠지면 안 돼. 다시 한번 시작. Let me make a suggestion. You will be absolutely satisfied with. 됐나요? with를 집어내야 돼. 근데 with를 이렇게 넣자고 하니까 좀 멀죠. 그죠? 여기도 you will be absolutely satisfied 좀 길어요. 그래서 with를 여기다 두는 것보다 우리한테는 뭐가 좋다? 요게 좋다. suggestion인데 어떤 suggestion이에요? with which 하면은 뭐예요? 그 제안에 너는 만족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논리적으로 훨씬 더 우리한테 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치사를 앞으로 갖고 와서 with which를 먼저 쓰는 게 좋다. Let me make a suggestion.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어떤 제안이야? With which. 그거에 누가 쳤다고? 네가 만족할 거야. You will be absolutely satisfied. 이렇게 가는 요 문장이 이게 좋다 이런 말. 이걸 연습해 두세요. 이거 진짜 이거 좋아요. 이거.
아시겠죠? 한번 요거대로 한번 같이 가봅시다. 시작. Let me make a suggestion with which you will be absolutely satisfied. 한번 더 시작. Let me make a suggestion with which you will be absolutely satisfied. 요 문장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상당히 이건 고급 문장이에요. 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익숙해지도록 연습해 두신다면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갑자기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대박. 자, 13번까지 해봤고 우리 다음 파일, 마지막 파일에서요 한 세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칠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해서 따라오세요. 오케이? Yeah,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마지막 파일이에요. 장시간 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이제 세 문제가 남았는데 이 세 문제는 전부 다 아주 쉬운 걸로만 해서 여러분들 너무 그동안 오버히트 된 그 머리를 좀 식혀 드리려고 좀 쉬운 걸로 할게요. 과연 쉬울까?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목적격 관계대명사 15번. 그녀가 내게 준 전화번호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부킹 가가지고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래갖고 여자가 줬는데 집에 와서 전화 걸어보니까 뭐 소방서 나오고 막 이런 거죠. 한마디로 뭐가? 일단 주어는 여기까지죠, 그죠? 그녀가 내게 준 전화번호가 이게 주어예요. 한마디로 뭐가? 그 전화번호. The phone number, 그렇죠? The phone number. The number 하셔도 되고 The phone number,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전화번호죠? 그녀가 준 전화번호죠. 주어동사 빨리 찾아내야 돼.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 주어동사 빨리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어떤 전화번호냐? 그녀가 준 She gave me, 그죠? 나한테 준 거니까, 그죠? She gave me, 바로 갑시다, 그죠? She gave me. 자, 같이 해보세요. 시작. The phone number she gave me, 그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돈, the money My father gave me. 여기에는 지금 관계대명사가 또 대시나 휘치 같은 게 생략이 되는 걸 볼 수도 있겠어요. 그죠? 대수로 가볼까요? 시작. The phone number that she gave me. 그죠? 휘치로 시작. The phone number which she gave me. 가시면 좋고요. 이 바로 가는 거랑 뭐 이거 쓰는 거랑은요. 뭐 이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 바로 넘어가는 건 The phone number she gave me 이런 거는요 이걸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많이 쓸 때 이게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갖고 있는 돈 그런 money, the money I have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단어처럼 많이 써요. The money I have, 내가 사랑하는 사람, the person I love, 그죠? 뭐 이런 거. 내가 읽은 책, the book I read, 이런 것들은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많이 쓰여요. 근데 이제 대시나 휘치가 들어가면은 the phone number that 하면서 뭔가 좀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시나 휘치 하면서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he phone number which she gave me, 그죠? 조금 여유를 갖고 뒤에 말을 생각할 시간을 볼 수 있다, 그죠? The phone number which 하면서 생각 좀 하는 거예요. The phone number which she gave me,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the phone number she gave me, 그 다음에 그것이 어땠어요?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 Was wrong, 그죠? 자, 완성해 봅시다. 시작. The phone number she gave me was wrong, 그죠? 이건 3단계야. The phone number you gave me, she gave me, The phone number she gave me was wrong.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거. 그 다음에 that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The phone number that she gave me was wrong. 한번 더 시작. The phone number that she gave me was wrong. 됐죠? which 넣어서 해봅시다. 시작. The phone number which she gave me was wrong. 다시 한번 시작. The phone number which she gave me was wrong. 되셨나요? 자, 그래서 15번. 19번 문제. 나는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드레스가 좋아. 그죠? 이렇게 얘기해갖고 폰 넘버를 따냈겠지. 그죠? 작업 멘트니까 알아두세요. 이러니까 내가 마치 무슨 굉장히 그 작업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좀 했어요. 농담이고. 한마디로 뭐예요? 나 좋아. 나는 좋아해. 시작. I like. 뭘 좋아하죠? 그 드레스 좋아하죠. 시작. I like the dress. I like the dress. I like the dress. 어떤 드레스예요? 네가 입고 있는 거잖아. 너가 입고 있는 중이다. 네가 입고 있는 중이다. You are wearing. 지금 입고 있는 중이니까. You wear 하면 안 되죠. You wear 하면 뭐야? 그건 평소에 입는 거지. 추상적으로 입는 거니까. 그지?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장면은 You are wearing 하고 진행형으로 표시를 해야죠. 시작. I like the dress you are wearing. 그죠? 언제 입고 있어요?
지금 입고 있지. 시작. I like the dress you are wearing now. 한 번 더 시작. I like the dress you are wearing now. 되셨나요? 물론 여기다가 that을 넣을 수도 있고 which를 넣을 수도 있겠지. 그죠? that 넣어서 해볼까요? 시작. I like the dress that you are wearing now. 한 번 더 시작. I like the dress that you are wearing now. 다시 한 번. I like the dress that you are wearing now. 이렇게 가시면 돼요. which로 가볼게요. 시작. I like the dress which you are wearing now. 한 번 더. I like the dress which you are wearing now. 되셨나요? 여기에는요, 이 you are wearing now라는 게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러니까 which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건 뭐 case by case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야 이거를 뭐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좋은지 that을 쓰는 게 좋은지 which를 쓰는 게 좋은지 이거는 정말로 그때그때 달라요. 영어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써놓은 말이나 글 같은 거를요 여러분 보시면서 나올 때마다 아 이 사람은 이거 여기 왜 생략을 했구나, 아 이 사람은 여기를 which를 왜 썼구나, 어, 이 사람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휘치를 쓴 거구나. 아, 이 사람은 좀 편안하게 가려고 그냥 생략을 한 거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느껴보시라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요, 이게 생략이 되면 그냥 생략이 된 거, 그것만 가르쳐. 여기 원래 휘치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이 됐어요. 그리고 넘어가잖아. 근데 그건 뭐가 안 좋은 거냐면, 왜 도대체 그 사람이 생략을 했는지는 설명을 또 안 한다고. 그 왜 생략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작가가 좀 이건 수월하게 넘어가려고 생략을 한 거구나, 아니면 여기서는 휘치를 얘기를 함으로써 휘치를 탁 써줌으로써 뭔가 독자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죠? 뭔가 관심을 좀 갖고 그죠? 좀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구나. 이런 것들을요, 휘치가 있느냐, 생략이 됐느냐, 또 대수로 갔느냐,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추론해 보시면서, 리딩이라든지 LC, 리스닝 같은 걸 공부하시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뭐 그냥 강의만 듣고 그것만 그냥 달달달 외우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19번까지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20번. 그 교수가 우리에게 준 과제를 시간 안에 끝마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응용을 또 막 해야지, 그죠? 관계대명사 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 우리 제일 처음에, 그죠? 투부 정사 주어 만들기 뭐 이런 거 했지. 그것도 응용해봐야지, 그죠?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그 교수가 우리에게 준 과제를 시간 안에 끝마치는 거, 여기가 주어죠. 한마디로 뭐야? 끝마치는 거. 이거는 동사를 갖고 만드는 거니까 to 부정사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t was almost impossible. 되게 많이 했었지 이런 거. 그죠? It was almost impossible. 뭐 하는 게요? 뭔가를 끝내는 거. 그죠? 앞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가능한 거지. 그죠? To finish. 시작. It was almost impossible to finish. 뭘 끝낼까요? 그 교수가 우리에게 준 과제, 요거죠. 똑같이 패턴은 거죠. 한마디로 뭘 끝내는 거야? 그 과제를 끝내야죠. 과제는 영어로 뭐였죠? The assignment. 시작. It was almost impossible to finish the assignment. 한 번 더 시작. It was almost impossible to finish the assignment. 근데 어떤 assignment예요? 뭐가 졌다고? 그 교수가 준 거죠. 누구한테? 우리에게. 이렇게 가요. 그죠? 그래서 the professor gave us. 나에게 줬으면 gave me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to 쓰셔도 괜찮아요. to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요건 뭐 사형식에서 아마 좀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래서 assignment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professor gave 주어 동사 바로 왔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해 봅시다. 시작. It was almost impossible. 뭐 하는 게요? to finish. 뭐를 끝내요? the assignment. 어떤 assignment야? The professor gave us. 되셨나요? 연결해서 시작. It was almost impossible to finish the assignment the professor gave us. 여기다 that을 집어넣어서 또 해봐야죠. that 집어넣어서 시작. It was almost impossible to finish the assignment that the professor gave us. which를 넣어서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It was almost impossible to finish the assignment which the professor gave us. 언제 줬을까? 뭐 그럼 뭐
last week 뭐 이런 식으로 뭐 추가하셔도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20번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또 congratulations 목적격 관계대명사까지 이제 끝이 났고요. 우리가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두 가지를 했는데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여기다 한번 문장 써놓고 그리고 진짜 마치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요, the book 책이야, 그죠?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은 which is 뭐라 할까 easy to read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경우에는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다? 얘는 아무 의미 없고 본드고요. is 그랬으니까 뭐야? is easy는 쉽다죠. 쉽다 앞에 which가 붙었으니까 이건 뭐야? 쉽다가 쉬운으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쉬운 책이야. The book which is easy. 쉬운 책이야. 어떻게 뭐 하기에 쉬워요? 읽기에 쉬운 그 요거예요. 똑같은 which지만 요거는 동사고 앞에 주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때는 뭐라 그런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가냐? 그 책인데 그 책이 쉬운 거지. 주어니까 그 책은 쉬워요. 뭐 하기? 읽기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야? 그 책이 쉬워. 읽기. 이런 식으로 주어로 해석이 된다. 그죠? 그게 주격이에요. 근데 이제 which가 이제 목적적으로 쓰일 때는 which, the book which I hate. 내가 미워해요. 뭐 하기에 미워해? to read.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which는, 요때 which는 뒤에 뭐가 왔어? 주어 동사가 와 있으니까 얘는 주격이 아닌 거지. 그럼 목적격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가요? 그 책인데 그 책을 나는 싫어해. 읽기 싫어해. 이렇게 가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데라서 목적격, 얘는 주격. 그래서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만들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만들기 두 가지를 유닛 1, 2에서 공부를 해봤어요. 상당히 좀 어려운 관계대명사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좀 잘 되시나요? 네, 이 관계대명사는 제가 아마 리딩 강의에서도 자주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거나 또는 말로 할 때 상당히 여러분의 영어 수준을 이만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연습해 두시고 교재 가지고 또 오늘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또 저랑 같이 공부한 방법으로요. 또 여러 가지 토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풀어보세요. 이렇게 뭐 스피킹 라이팅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문법적으로도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토익 문제도 풀어보고 토플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다양한 시츄에이션에서 관계대명사를 여러분이 접하시게 되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응용해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유닛 3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기 때문에 계속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